끝나는 건데. 나왔으면 끝났지. 그리고 제가 그 네. 으깨기 리그 그 시드표 네. 했어요. 새로 다 지우고 만들었어요. 아,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우리 2회에 걸쳐서 하죠, 이거. 아니요, 4회요. 아, 4회? 네. 아, 4개까지 지금 됐어요. 뭐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제 4명이니까 각자 사람 맡아가지고 하고 끝나면은 네. 다음 사람 하고. 그렇죠. 한 번씩 두 번 네. 하나요? 그걸 정하면 돼요. 일단은 제가 그거는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자는데 의견들이 없으셔가지고. 네. 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뭔가 주도를 하면 네. 다른 사람들 왜 저 사람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고 네. 하는 사람은 뭐야 나 혼자만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 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을 자연스럽게 주시면 돼요. 그 정한 게 다 제가 그냥 생각해서 카톡방에 남긴 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전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왜 안 오죠? 다른 분들이요? 네, 그런 거를 좀 정하면 좋은데. 다른 분들은 네. 제가 한번 종수방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종수야, 딛고 들어와. 그리고 직박영은 없네. 직박영은 제가 가볼게요. 제가 직박영은 없는데요 방송이. 어디 갔어 직박영? 어디 갔지? 아, 이형이 11시에 온다고 해서 11시에 시작한 건가 우리가? 맞아요. 아 댁으로 가고 계시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종수 오면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아, 야구 끝나고 집에 가는 중 성남에서. 쓸쓸한 기분으로 가고 있겠네요. 또 져가지고 지금 멘탈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오늘 다 각자 두 판씩 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자, 오늘 직박영하고 할게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다 풀리그로 한 번씩 하는 거죠. 둘둘둘. 그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니면 한 판 돌아가기. 그 세 판 총 각자 세 판. 아, 그래요? 그거 어때요? 원래 세 판씩 하려다가 두 판으로 줄인 건데. 그러니까 각자 한 판. 그러니까 원래 세 판 하려고 했는데. 오늘 룰에 대해서 말씀 중이신 건가요? 네, 정하는 중이에요. 네. 어떠십니까? 두 판으로 들었어요. 네, 그건 제가 일단은 정해놓은 거고요. 네. 그럼 인당 두 판에서 6판 하자고요? 네. 왜냐면 한 판 하면 좀 너무 아쉽고 세 판 하면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근데 11시에 시작해서 6판을 하면 한 2시 돼야 끝나겠네요? 뭐 1시? 1시 반? 1시에서 2시? 저는 괜찮은데. 네.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한 판씩 각자 서로 신청하게 해야겠다. 그죠? 홈 어웨이. 홈 어웨이 좋다.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다가 챔피언스 리그. 거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어요. 침착맨님 그래서 맨날 먼저 걸잖아요, 항상.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맨날 자기가 걸잖아요, 취소하고. 호민형은 갈 때 호민형이 항상 걸어요. 아, 호민형은 배려하고. 아니 그 저기 영상 잘 봤어요, 철면수님 영상. 아, 어떤 영상이요? 아, 그거 그 황금백 옆에 놔가지고 백까지 키우는 거. 아, 보셨어요? 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또 보셨구나. 아, 그거. 저기는 안 봤을 걸. 너 말년이는 안 봤지. 그거 아, 그런 거 봐야 좀 도움 되는. 저 맞아. 저는 사실 이번 메타 적응이 안 됐어요. 지금 저랑 붙으시면 너무 유리합니다. 아, 저는 이번 메타 너무 제 메타예요. 초반 꿀빨로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저는 꿀 쪽쪽 빨고 있어요. 저는 해적덱 되게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되게 싫어했는데. 네. 아, 그 앵무새 야수도 너무 사기고. 앵무새 야수는 너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꿀 빠세요. 아, 너무 사기야. 너무 사기입니다. 넘사. 그리고 그 배너는 안 띄워도 되죠? 그거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목에 그 대신 아, 방제 방제 바꾸라고 했죠. 형님. 방제를 갤럭시배 그래픽 카드 갤럭시배 네. 그래픽 카드 갤럭시배 으깨기 리그. 예. 네. 왜냐면 아, 그래픽 카드 안 붙이면 모를 것 같아. 삼성이랑 헷갈릴 수 있어. 네. 그러면은 그 대가로를 하고 쓸까요? 그래픽 카드 갤럭시배 아니면 삼성 아님 써도 되는.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알 수 있게끔 갤럭시배 그래픽 카드. 직박이 형 오셨다. 그래픽 카드 갤럭시배. 아 저도 바꿀 거예요. 어, 오셨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늦어서. 아닙니다. 아직 11시 안 됐어요 형님. 안 늦었습니다. 아, 네. 이제 바로 갈까요? 가시죠. 도깨기 리그 정식 출범. 그 직박이 형님 제목 그래픽 카드 갤럭시배 배도라지 전장 으깨기 리그. 네. 이렇게 하십시오. 4주에 걸쳐서 좋습니다. 하는. 4주간에? 아 길다. 그러면 4주는 아니고 4회 아님? 4회인데 한 주에 한 번. 4회인데 4주간에 하잖아요. 하나? 아 그런가? 네. 그러면은 한 오늘 각자 두 번씩 할 거거든요. 네. 한 명이 걸고 아, 이거 리그전이에요. 컵 대회예요. 리그전이에요. 컵으로 리그, 한 거 아니야? 리그. 아 리그로 하는 거야 이거? 풀리그 예. 아 그래? 리그 전에 일가견 네. 있으시잖아요 하나니까. 그리고 하루에 6판 하니까 24판이 네. 총 하게 됩니다 개인당. 24판 24판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그 톡방에도 몇 명 더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분들 시간이 안 돼. 근데 한 8명 되면 이거 서버 내줄 것 같기도 한데 약간 뭔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안 내준 4명은 좀 아니 그거 제가 물어봤는데 네. 이 대회 서버를 본사에서 관리를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아직 시스템이 좀 불안정해서 버그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난번에 대회하다가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분노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안 내줄 것 같아요. 버그가 있어도 그냥 내주지. 왜냐하면 그냥 솔랭 돌려도 네. 버그 있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 버그 있나 저래도 버그 있나 했는데 또 본사 입장은 그게 아닌가 봐요. 불리하지 코리아 분들은 요청을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본사에서 요새 좀 정식 저거 나올 때까지 좀 안 해주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근데 원래 아니,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그 우리 그 채팅 아니 카카오톡으로 말할 때 예. 컵대회 해가지고 뭐 1등 4등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리그가 끝나면 이제 정해지잖아요. 전체 순위. 아 제가 그걸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이게 아닌데? 선물이 네 개라 일주일에 하나씩 하기로 한 거 아님? 일주일에 하나씩인데. 예. 네. 일주일에 하나를 하고 꼴등이 그거 택배까지 붙이는 게 직박형이 요즘에 시간이 안 되신대요. 다음 주에. 예. 그래가지고 두 번을 해가지고 꼴찌를 정한 다음에 한 번에 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1등을 오늘 정해야 되는 거죠 김기열씨. 아 1등 정하고 다음 주에도 1등 정하고. 그러니까 컵대회라니까 이거 리그로 알고 있잖아 침착맨이랑 저기가. 저기가 뭐예요 형님? 저 철면심인데요. 어? 아 너무 막 너무 귀찮아하시네. 거긴가? 거기 저기 아 죄송합니다. 예, 종수라고 해주셨어요. 아 그 종수씨 그 오늘 직박이 형님 그 멘탈이 종수. 그 심이 좋지 않습니다. 아 예. 그냥 저기라고 아, 하죠 오늘은. 저는 근데 멘탈 관리하려고 안 보는 거지. 나가 팬이야. 예. 아 네. 몇 대면 이제 컵대회가 맞지 않나? 해갖고 나는 또 풀리고라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이거 네. 매번 그 배송하는 거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 네. 네. 구찬잖아요. 괜찮죠. 네. 한 번만 하죠. 네, 4회 4주 끝나고 하죠. 풀리고 돌리는 꼴찌 그냥 다 하게 하죠. 네. 선물은 그냥 참가상으로 해 그러면? 선물 네? 선물이요? 선물이 4개잖아요. 그럼 네. 그거를 이제 4명 뽑으면 되죠. 1등 4번 뽑으면 되죠. 네. 어, 1등 4번을 뽑는다고요? 매판 그럼 아니 그 1등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철년수님이랑 김기열님이랑 그러니까 그 침착맨님 얘기는 그거예요. 네 번을 돌려서 그냥 리그전 통산 정적을 내자는 얘기고 맞아요. 기열이 형님은 네 회차 1등을 내자는 얘기고 그럼 다른 룰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선물이 4개예요. 그래픽 카드가 4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이 4개 가져가죠. 맞아요. 한테 하나씩 주는 거니까 리그로 할 수가 없다고. 아 근데 직박 형님 예. 화가 많아지신 것 같아요. 아 목소리 아니, 화가 잔뜩 담겼는데. 아니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어? 형님 너무 분노하신 것 같아요. 아 왜 화를 내세요. 와, 그 즐거우려고 하는 게임이죠. 예?
효자손 날라가. 아니 근데 맨날 전전전. 나 여기 왜? 안 맞으니까. 그 뭐야 사주 하고 그래픽카드 네 개죠. 네네. 네 개 그냥 다 가져가게 하죠. 좋습니다. 마지막에 사주에 네 개 다 가져가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보통 저거 하잖아요. 리그를 돌린 다음에 플레이오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는 꼴랑 네 명이잖아요. 네. 네네. 사주를 돌린 다음에 성적 1, 2위가 플레이오프를 해가지고 거기서 1등 가리죠. 싫어요. 아 싫다고요? 네. 그러시 네, 알겠습니다. 또렷한 사람 아닌데 떨어지네. 아, 저 자,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 네 정해. 아, 제 형이니까 정하세요. 제 맘대로 합니다. 네, 네 정하세요. 제 맘대로 해요. 네. 네네.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 선물이 4개이기 때문에 네. 매주 우승자를 가릴 수밖에 없어요. 가릴 수밖에 그건 없다. 맞죠. 근데 아, 꼴찌가 있다. 매주 그걸 뭐 해서 하는 게 좀 부담이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4주간 그걸 해. 이제 4주간 뭘? 예. 매, 매번 컵대회식으로 1, 2, 3, 4등을 정합니다. 4번을 해서. 네. 네. 그 다음에 꼴찌를 제일 많이 한 사람 2명이 있겠죠? 네. 둘이 꼴찌 결정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선물 배송. 4주치를 한 번에. 아, 꼴찌를 마지막에 몰아서 꼴찌를 가리자고요? 1등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4번 다. 1등은 4번 매번 1등을 철면수 씨가 오늘 1등 하잖아요? 네. 정립. 그래픽카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 꼴찌 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다 배송. 그렇죠. 총 꼴찌가 그냥 세 군데 가면 되는 거야. 뭐 1등이 혼자 철면수심님이 다 먹었다? 철면수심님한테만 가면 되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럼 토너먼트로 합니까? 네, 토너먼트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들이. 리그로 하면 꼴찌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럼, 동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사다리 타기를 해야겠네요.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대진표. 야, 때문에. 그럼 대진운이 중요하겠네요. 저랑 만나는 사람은 좀 섭섭하겠어요. 그 3, 4위 전으로 바로 네. 떨어질 확률이 좀 높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꼴찌만 안 하면 돼요. 3등은 순방이에요, 이거. 그럼 이건 1, 2등은 선물이 있고 명칭을 4등은 벌칙이 있고. 명칭을 바꿔야겠네요. 어? 으깨기 리그가 아니고 으깨기 컵대회네요. 컵대회죠. 으깨기 아, 리그가 아니라 으깨기 컵대회 토너먼트. 지금? 아, 이름 때문에 리그로 한 거야? 그쵸.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뭔가 모르게 되게 좀 복잡해지네. 되게 네. 예. 아니, SUV 샀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네. 세단이면 네.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엄연히 저는... 다른데. 으깨기 컵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뭐? 김기현 씨가 스폰을 해왔으니까 네. 김기현 씨가 정하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따라갑니다. 의견은 네. 기각. 아니 아니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컵대회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컵대회로? 그럼 아 그러면 강제만 학스스톤 으깨기 컵으로 바꾸면 될까요? 으깨기 컵. 으깨기 컵에. 으깨기 컵. 으깨기 컵. 의견 이렇게 하고 나서 중간에 다른 사람들 들어올 수 있나요? 우리 네 명만 꼴랑 계속 하는 건가요? 중간에 참가하는 의사가 있으면 좋은데 다른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저거 누구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 하는 걸? 아니 일정이 네. 매주 한 번 이런 게 그래요? 좀 예 그래요? 아니 좀 잘해서 좀 그런 네.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 많던데 그렇긴 한데. 네. 저희가 좀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뭘 혹시 뭐 만약에 졌을 때 어떤 약간 체면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아닐까? 혹시 여기 와서 좀 으깨지면은 좀 약간 창피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옛날에 그 매직방님이 몇몇 분 이기신 것처럼? 그때 좀 박제당하거든요. 직박이형 같은 경우는 이거 딱 강제 걸어놓고 막. 어. 그러니까. 포셔 불러와. 네. 포셔 불러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이기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 김정민 씨도 있고요. 네 일단은 네. 그러면 오늘 해가지고 1등을 정하고 꼴등을 정하고 그 다음 건 그 다음 주에 생각해 볼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그럼 다시 이름을 좀 그럴싸하게 으깨기 인비테이셔널. 어때요? 와 우리 좋다. 서로 초청했잖아요. 아 좋습니다. 아, 그럼 다시 바꿉니다. 네. 으깨기 인비테이셔널 토너먼트. 그럴싸다. 다시 바꿔. 으깨기 그리고 여러분, 네. 인비 이거 여러분 우리 그 신문물 스쿼드 스트리밍 한번 해보실래요? 네 명이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우리 넷이 같이 스쿼드 스트리밍을 하면 네. 방송 네 개가 동시에 뜨는 거예요.
뭐 그런 게. 그거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잠깐 일단 방제부터 바꿀게요. 네. 아 겉멋이다니요. 멀티 트위치를 쓰지 않아도 멀티 트위치처럼 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예요. 아, 네 개를 한꺼번에? 예, 예.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다, 왜냐면 2대2로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게 똑똑한 거 했더니 약간 의학서적 이런 거 보다가 이거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맞지? 영어로 의학서적 안 보는데요? 배운 분이네. 잘 안 봐? 의학서적 안 보는데. 아, 그러면. 나 이 다시 해야겠단 말이야. 자, 그럼 제가 초대합니다. 스쿼드. 아, 초대를 하는 거예요, 또? 네. 그럼 주세요. 생방송 중이면 초대할 수 있어요. 네. 철면수심님이랑 잠시만요. 저 초대하셨나요? 보냈고요. 진리오너 보냈고요. 아 그러네요. 되네요. 되나요? 저도 사실 처음 해봐요. 어 뭐야? 우와 수락? 저 형님 전 안 왔는데요? 오 저 수락했는데요? 저도 수락했어요. 카톡 아 오 왔다 왔다 왔다. 왔잖아요. 오. 이거 근데 어떻게 보여? 저도 나도 열어봐야지 어떻게 보여? 어떻게 돼? 아 매직박 회원님 진정하세요. 예? 열어라. 눌러. 수락 눌러. 나 눌렀는데 수락? 오 직박 형님 스쿼드 리더래. 와씨. 너 뭔가 안 됐는데 너만 좀 다르긴 한데 지금 계열이 막 안 됐어요? 너만 좀 이게 된 거야? 나 눌렀는데. 된 건가? 그래 한번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모욕이 최신기술이니까. 어 최신 기술이야. 와 됐어요. 스쿼드 스트리밍 시작함. 시작함. 안 나오는데 아, 나와, 이제 나와? 제 기어리는 왜 안 들어오냐? 아니 난 수락 눌렀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나 모르겠어. 와 보인다고? 보인다고? 잠깐 보자. 여러 명이 보이는 거 아니야? 한꺼번에? 오 사실 초대해 주면 아 스쿼드 모드로 보기가 있어요. 아 밑에 스쿼드 모드로 보기 누르면 아 누르면서 바꿀 수 아, 이걸로 이걸 누르면 스쿼드 스트리밍 시작을 와 미친 어 나도 미친 4개 오 미친 됐어 됐어 어, 된 거야, 나도 된 거야? 4명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저장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봐. 나 된 거 같은데? 그럼 이렇게 누르면, 와,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 이게 이래서, 저장은 만약에, 자기 OBS. 네, 제 걸 누르면 제 게 보이고, 메인으로 저장이 보이고. 되는 거예요. 자기 OBS가. 와, 이렇게. 것만. 어. 아, 기어리 형 머리 봐. 와. 야, 기어리 형 머리. 아, 누르면 바뀌고. 됐어요. 아, 김희열 씨도 스쿼드. 들어왔어요 지금. 아 이게 좋네. 아 좋네. 오 좋다 이거. 오 이런 게 있네. 네 명이서 할 때 원래 뭐 이렇게. 오 최신 기술. 어 왜 나만 몰라? 이런 거 옛날부터 있던 건데 그냥 아이. 오. 스쿼드 뭐 정신 없어. 계속 그러면 시청자분들 아, 되게 신기하다. 오 개 멋있어. 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신기하다. 우와 나 지금 처음 봤어. 아니 아, 이거다 이거다. 아 여러분 모바일은 어떻게 나와? 모바일. 오 정신 다 나와. 그러면 이렇게 네 개가 다 보여. 와, 모바일도 한번 보자. 어떻게 나오나? 대박 샀고 와. 그죠? 소리는 정 다 끄고. 아. 자 다네요. 아 스쿼드 스티커를 가져오셨네. 예. 오 스쿼드 모드로 보기 하면 이렇게. 모바일도 나와? 모바일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스쿼드 리더인. 직박이 형이 그 저 뭐야 저거 토너먼트 그 처음에 저거 토너먼트 저거 정해주세요 형님. 그 아 그리고 여기서 아까 그 지금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만약에 둘이 하잖아요. 저랑 만약에 뭐 철면수심이랑 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졌잖아요. 네. 7등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철면수심 혼자 남아가지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매판 최선을 다하는 게 좀 재밌거든요. 구경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라운드별 1등 하면 치킨 선물 하나씩 저기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아 1등한 스트리머가 아 네네 8개 오 1등하면 네 1등하면 치킨 그럼 형님 여러 개 준비돼 있으세요? 저 여섯 판 하면 여섯 개인데요? 아 8개 예 8개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있으니까 뭐 아, 시청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그 블리자드에서 상품을 몇 개 지원받아서 뭐 여러 가지 블리자드 굿즈랑 막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도 추첨 통해서 이제 승리자 분 저거에서 추첨 통해서 드릴 수 있어요. 아 네. 그것도 네. 선물 많으면 좋으니까. 카드팩도 있고 뭐 예. 네. 투수분들 좋아하는 거. 저도 그 사인된 효자손 드릴 수 있거든요. 사인된 효자손이요? 예. 그 사인 안 한 것도 있죠. 사인 안 한 것도 아 여쭤본 거예요. 사인을 다 하진 않았을 테니까.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효자손은 몇 개 사다 놓고 준비를 하신 건가요?
시청자가 40개 병원으로 보냈어요. 아, 40개나. 아, 혼자서는 사업하시나 보네. 그런가 봐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11시가 넘었으니까 그 시작을 네. 하시죠. 교 시작하시고 누가 네이버 추첨기로 대진표 한번 돌려주십시오. 누구 걸로 보면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아, 철면수심님 화면 네, 제가 즐겨찾게 해놨거든요. 네, 예. 사다리 타기로다가 사다리도 네, 네 명 하겠습니다. 제 화면 봐주시면 돼요. 두 판 자, 나이 순으로 매직박 김기열 이병건 김종수 그 다음에 A조 B조 이렇게 해가지고 교 A조랑 B조랑 먼저 맞붙는 겁니다. 예. 예, 갑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짜잔. 띠리리. 저랑 이병건. 자, 직박이 형님 B조고요. 네. 그리고 기열이 형님이 A조입니다. 둘은 안 맞나요? 아, 아, 그리고 띠리디리디 띠리디리디 짜증. 이병건님 A조고요. 자연스럽게 제가 B조가 되겠네요. 아, 기열이 형. 예, 네, A조 김기열 이병건. 아, 기열이 형. 그리고 B조 매직박 김종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아, 직박이 형 종수 이겨주세요. 결승에서 만나죠. 아, 달달하네요. 예. 직박 형님 요즘 야구 보느라고 전장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교. 최종 나온 것도 오늘 알았어요. 예. 그래요? 새롭게. 예. 교. 잠깐만. 그 예. 두 판 2대 0으로 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아니 그 누적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토너먼트니까. 네. 토너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3판 2승을 해야 되겠네.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진 사람은 아, 진 사람끼리 하고 그렇게. 예. 그죠, 그죠. 아, 3판 2승으로 하죠, 그러면? 3판은 너무 단판이잖아요. 최대 6판. 최대 6판. 맞죠? 그게 맞는 거죠. 좋습니다. 3, 4위전, 1, 2위전 네. 하니까. 아, 네. 근데 2선승제. 제가 철면수심하고 붙는 게 좀 그런데요? 아니요, 형은 뭐 병원이라고 붙는데요? 네이버 추첨했는데. 너는 누구랑 기열이 형, 저랑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면은 또 어차피 그 진 사람하고 붙으니까. 그렇죠. 아,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지면 네. 이기면 네. 이긴 사람끼리에서 1, 2등이 되는 거고. 그죠. 첫 라운드에 지면은 그냥 잘해봐야 3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랑 하는 거예요? 제가 A조 아니었어요? 네, 저랑 직박이 형이랑 그리고 기열이 형이랑 병건이랑. 아, 그래? 아, 나, 나, 네. 내가 침편맨이라고 하는 줄 알고. 아, 그러니. 아, 내 침편맨이 아, 다행이다. 아, 토너먼트가 뭔진 아시죠? 아, 형님들 너무하시네. 아니, 제가 잘 못해도 침착맨은 이기거든요. 고고. 아니, 누구랑 하든 상관없다니까. 이 꼴찌피약이라. 고고. 네, 맞아요. 어차피 3, 4위전에서 이기면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오디오가 겹치니까는 A조는 밑으로 내려가서 원장실 가서 저희 디코하고 B조는 네. 사랑방에서 남아서 하시고요. 네. 3판 2승 끝나고 조예요? 가시죠. 예예. 예. 이게 예. 제가 무슨 조예요? 형이 A조예요. 그럼 내려갈게요. 원장실 예. 갈게요. 내려오십시오. 교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야, 그 먼저 가세요. 아, 잠깐만. 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나가가지고. 자, 이제 이거를 기록을 이 리그전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매 주마다 1등, 2등, 3등, 4등 그걸 적어놔야겠다. 제가 걸까요? 예예, 예, 교교. 제 마이크 소리 잘 안 들립니까? 아, 되게 잘 들립니다. 제가 작게 들립니까? 제가 전작 소리를 좀 줄여놔가지고 교! 교! 아, 나 적응 안 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제 목소리?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약간 그 천적 관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키기 위해서 예. 네,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 아, 이게 그럼 똥피하기 게임이면, 꼴찌피하기 게임이면은 괜찮은데? 그러면 갓킹 쿠폰이 8개가 있잖아요. 네. 승마다 줘야 되는데
네네. 그럼 아, 되겠네요. 아 2승은 정해졌구나. 그럼 받아서 그 시청자분들 뿌리면 돼요? 네네네. 교교! 어, 또 K사 정원에서도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인증샷 남겨서 올려주시면 키보드랑 뭐 이런 거 선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아 그냥 인증 K사 좀 들어가시면 상단에 배너가 있어요. 누르시면 돼요. 어. 어 근데 왜 안 잡히지? 잡혔어요. 교교. 교. 아 이를 어째. 이를 어째. 저는 켈타스 마력 중독 선스트라이더. 저도 이 지금의 텐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아니, 너무 잘 나왔지. 텐션이 너무 떨어지니까 제가 이것도 좀 미안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멀록이 밴됐어요. 멀록 밴된 거를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멀록이 밴됐습니다. 멀록이 밴됐다는 것은 토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아 지금 요구사론이 되게 약해 보인다. 아 요구사론. 요구사론. 요게 좋지만 한번 돌려볼 수 있어요. 이거 한치의 실수가 나와서도 안 되겠죠?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유도라. 좋고 좋고요. 오. 어, 든든해 든든해. 아 괜찮아 든든해. 이거였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괜찮아 든든해요. 잠궈 보기. 잠궈 봐서 만약에 나온다. 업하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나오고 때리고 이렇게 되나? 건투를 빌게요.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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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이거는 전시 관리만 안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거죠. 와 미친 유도라. 어? 액매를 가져오셨네. 와 액매를 이거 영능으로 뽑았어요? 잘 주스르고. 무친! 에디인 벤클리프 왜 업하네? 아 직방님이 해적을 아예 못하셨구나. 예 안에 오늘 알았대요 해적이 나온지. 아 이거 사서 다 팔고 이거 하기? 무친! 해적이 하나니까 빅이죠. 해적이 뭐가 나와도 빅이죠. 계속 가시죠. 아 이걸로 한번 받겠네. 그럼 이 친구 이 친구 이거면은 그냥 사고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다 해적이네. 전부 해적 카드네. 첫 코에서 다 해적이네. 다시 해보시죠. 아 해적 카드 없겠다 나중에 되면. 차라리 이거 두 개 가져오는 게 낫다. 이럴 거면 그죠? 이거 두 개를 쌍으로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아 이거를 그리고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근데 무친! 아 이거 석양이 뒤진다님은 못 이길 것 같은데. 근데 해야. 이거는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켈타스라도 요, 요 턴에서 제가 질 수가 잡아버리고, 없어요 이렇게. 잡아버리고 눈치가 너무 커가지고 시원하게 잡아버리고 뭐 앵무드랑 대포 없으면은 제가 이깁니다. 어? 툭. 아. 안 죽죠? 툭. 남는 장사? 툭. 오케이. 5턴에 만났네? 한치의 실수도 있었으면 안 돼.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두드리고 다시 해보시죠. 다음 요거. 언제든 필요하죠.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무친! 일단 이렇게 사고 멀록이 빠졌단 말이야. 돌려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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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요거 하나 튀어나올 것 때문에 네가 앞에 있는 거니?
아 이렇게 가면은 미래가 없는데 미래가 없긴 해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요. 유도라. 아 이거 있는데 내가 이거 이렇게 할 걸. 어차피 100%. 이거는 처음에는 강한데 일단 미래가 없어서 이거 뭐 벌써 터졌네 저거. 앵구가 하는 게 없어 이런 거. 앵유. 저쪽 상대방에 앵뮤가 있나봐요. 아싸 정보 기억해놔야지. 상대 기억해놨다가 아 다릴한테 앵뮤가 있구나. 야 야 이거 어? 이거 야 이거 지금 어? 야 이거를 야 이거를 두 개 야 지금 근데 해적 가야 되는데 해적 하나도 안 나오고 아 이거 응? 뭐야 쫑? 탐색 쫑 이거 뭐지? 기계인데? 어? 기계 소리 나는데? 뭐야? 형 버그 있어요? 버그 있는 거 같은데? 탐색 쫑 그거 저거 소리 나는데 탐색종 아, 모르겠다 일단 살아봐. 아 들렸어요 제가 흉내내는데? 탐색종 저거 그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탐색종 대가던 버릇 들었대요. 채팅창에 너무 배그를 많이 하셨나봐요. 잘못된 소리가 들린다. 아 잘못네 아 이거 여기서 아싸, 많이 맞지 아싸 좋구나. 아 일자리 나와봐야 아무 의미 없잖아 이거. 아싸, 일단 쟁겨는 놓는데 시청자 의견을 따라서 에이 데미지 별로 없잖아. 아 나 센데? 아 야 니가 오른쪽 그렇지 이러면 비겼어. 어 그 세시지? 아 5.2% 16.9% 아예 이거 사서 키워버리기 나쁘지 않아. 아 지금 클 게 없는데 이러면 아 이러면 클 게 없는데 그럼 뭐를 할까? 아, 클 게 없다 이거 페어나 맞추고 다음 턴에 아 이러면 미래가 없어요. 아, 일단 사고 돌려서 이거 가져와. 아, 이거 이렇게 맞네. 이러면 좀 세게 맞겠죠? 제가? 이걸 앞에다 놔야 되는데 늦췄네. 아이씨. 아, 0.1%야. 와. 뭐야, 아. 잘못 났어요. 배치를 잘못했어. 와. 아 형이었네? 뭡니까? 아 아프실텐데 이거 좀 아픈데? 부릉이를 못 잡으셔서 탐색중 얼럴 하죠? 야. 일단 무조건 이거 가야 돼. 나갔지. 일단 이렇게 놓고. 아, 다음 턴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얘를. 이것 때문에 비송을 사는데 이거랑 이거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지금 사봐야. 아 야수도 들어가는구나. 탐색중.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 어차피 버릴 건데요.
이거 귀한 카드라서 빨리 써야 돼. 아. 좋고요. 아, 이러면 안 돼.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아씨, 뭐야. 아, 뭐야, 이거. 아, 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데요? 아,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래요? 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어,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이거. 오늘 너무 이상한데? 이거랑 이거 어우 야야야야야 야 미치겠네? 아 여기서 이렇게 다 나와버렸어? 선택할 수가 없게? 그럼 전환해야 되는데 이걸 안 갈 수가 없잖아. 아 이러면 이거 내고 저거 내기가 아 되게 애매해지는데 이게 없어서 이게 안 나오잖아 이거 이렇게 막 아 좋고요 어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래도 깔끔하게 잡았고 아 너무 지금 네 다 좋게 나와가지고 오, 와 너무 이쁘게 싸우는구나 진짜 이거 첨부도 까지 와 이거 쳐 나가 죽어 오 좋고요 이거 쳐줘 이거 쳐줘 아씨 아니 이거 쳐줘 이것도 살죠 두 개 나오지 이게 나오냐 어떻게 아 이거 황 이게 황크가 나오냐 아니 이거 한카가 나와서 이겼어? 아이씨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한카가 나와서 이겼네? 아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올리면 일단 올려야겠죠? 이걸 팔 수도 없고 이거, 이거 팔아야 돼. 두 개 팔아야 될 거. 오바는 못 팔. 아 이거 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일단 이걸 내고. 얘가 나올 게 없어. 얘가 나올 걸 찾아야 되는데. 나올 게 없어. 엉망이다, 엉망. 좋고요. 아, 여기서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좀 10대 이내로만 맞았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에엥? 그래도 채워줬네. 아, 못 때렸네. 아싸, 좋구나. 자리 없을 뻔 했는데. 죽었어? 아싸, 좋구나. 충전 다 썼고 죽었어? 27대 맞고? 아싸 좋구나 이게? 고생하셨습니다 침착맨의 벽은 높죠? 5678 트럭 만났네
유도라 만났구나.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유도라 만나신 거는 뭐 팔자예요. 근데 이거 올리고 하나 팔고 넣어야 되는데 자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거든. 아, 27대라 맞을 거 아니었는데. 아니까 앵무를 쓸거를 찾았는데 앵무를 쓸거를 못 찾았어요. 이거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야. 아까 빗속으로 갔었는데. 이걸 팔고 이걸 해서 업을 좀 늦추거나. 아니 골드린이 나와도 어차피 졌어요. 야수가 없어가지고. 키카드가 너무 많이 나왔어. 골드는 있으면 그 앵무도 크니까 같이 커가지고 서로서로 저기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용이 너무 세가지고.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알게요, 영원하라. 좋고요. 근데 이게 기계가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깽고르를 찾아야 되니까 5성에서 업해야겠다. 6발 봐야겠다. 아 너무 헝크가 쓸데없이 많이 나와가지고. 기계가 아직까지 건재하네. 이렇게 잘 나오면 뭐 기계도 있구나. 멀록이 없고 이렇게 잘 나오면 기계가 좋지. 기계가 이렇게 너무 잘 나왔어. 아 너무 해적만 바라봤나 보다. 아 이것도 죽어. 그래도 사망 93.1%. 이기면 그냥 사망이네요. 유도라가 사기친 거 보니까 유도라만 피하면 돼요. 만났어요. 유도라만 피하면 되는데 유도라를 만났어.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기계. 아니 첫 판이니까 3판 2선승이니까 괜찮아요. 다음 판 다음 판 이기면 돼요. 괜찮아요. 아직 다음 판 있으니까 파이팅.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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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얘가 룡조 그거 했나보다. 왜 튕겼어? 그거 뭐 찾았나봐 그걸로. 칼렉 어 칼렉을 뭐 그 뭐 그걸로 찾았나봐 그거야. 죽규미 변신 죽규미. 근데 다리를 이겼어. 근데 이젠 더 세졌겠지. 아 지금 여기 결승전이네 여기는. 아 여기는 1, 3등이네. 그쵸. 근데 칼렉이 있어가지고. 아 요거 잠깐 볼까요 우리? 이거 결승전이야. 몇 초 남았지? 아예 너무 오래 남았다. 아니 이거 뭐 칸구르 두 개 나오고 뭐 난리 났네. 28.6% 더 세지는데 지금. 뚫어버렸어 그걸. 아 수초네. 아 여기 또 시체만 한다네요? 100초 남았네. 와우. 뭐지?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아 쟤 소리가 너무 잘 들어가나봐요. 어 근데 내 화면에는 안 싸우고 있는데? 84초 남았는데? 아 그니까 제 소리가 들어가나봐요. 아 심하게 들려요? 크게 들려요? 아니 안돼요 아니. 제 귀가 좋아요. 다리를 죽었네? 아, 저 유도라가 저기 좀 사기였어.
그거 하나 채워 넣어야 되거든. 결국은 시체래도 갓 죽은 시체라서 아 되게 신중하네. 되게 신중하네요. 그쵸 멋있죠. 근데 저는 약간 해적이 아니어가지고 네. 최신 트렌드에 맞게 저는 해적으로 다음판에 이겠습니다 꼭. 알겠습니다. 아, 내가 텐션 떨어지는구나. 아, 텐션 이래도 53%네. 캉. 아, 근데 이게 안 되네. 생각해보니까 첨부로 얘가 까버려가지고. 괜찮아, 이게 있으니까. 그치? 중시기 때문에 밀리네. 오, 좋고 좋고요. 근데 중시기를 아니야 발라야 돼. 오, 유도라가 졌어? 얘가 졌다고? 왕쥐한테? 아 야수 이거 앵뮤랑 해가지고 찾았나봐. 아, 아, 내가 하려던 걸 제가 했나보다. 어 덱트랩을 켰는데 안 켜졌는데? 제가 지금 관전 중이에요, 관전. 어? 이걸로 리븐데어를 저기요. 누가 잡다는 거야? 아 오늘 화장실을 자주 가네. 이상하네. 1등 하세요 기왕 이렇게 된거. 야슈니까 그.. 그거죠 잽잽이 그.. 히데라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놓고 1등은 힘들 것 같아요. 이 덱이 기물은 그렇게 잘 떴거든요. 황금 두 개에다가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들어가냐? 나부터. 그렇지. 아싸 좋구나. 이건 이겼죠? 아 히드라 때문에 이렇게 문제네. 어? 아 히드라가 저기 긁었으면 근데 졌어 이거. 어 비겼네? 비겼네? 아 여기에 이 도발 있는 게 크네.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건 용족이라서 필요가 없는데? 네 명이서 같이 잡히면 참 좋을 텐데 서로서로 만나고. 그니까 합치면 안 좋지만 난 합쳐. 저쪽은 어떻게 됐지? 저쪽은 어떻게 됐나요? 이겼나요? 누가 이겼나요? 저쪽이요? 모르겠어요. 어? 어? 집박이 2등하고 철면에 3등했다고? 우와. 와 대박이네. 아 저기 1등이 겁나 세가지고 아 1등 안 만나는 사람이 2등한 거야? 아 아 내가 27대를 너무 한 방에 맞아가지고
아 진짜 웃기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좋고요. 아 제가 아까 좀 말도 안 되게 좀 썼는데 나 27대 때리는데 17%. 아, 그지 같은 거 나왔네. 아, 이게 서순이 문제야. 근데 어차피 뭐 충전되니까. 아, 저도 죽진 않겠다. 저도 죽진 않네. 이 3등이 끝인 것 같아. 아니 죽었는데요? 이렇게 남으면? 이렇게 남으면 죽죠. 17, 17에 6, 23. 아, 저거 살았네. 송곳니가 살았네. 빨리 죽는 게 낫죠? 어차피 승부 났는데. 좋습니다. 좋고요. 아니 뭐 첫 판 졌기 때문에 거세요 이번엔. 그쪽에서 거세요. 제가 겁니다. 네. 두 판만에 두 판만 하시고 싶어요? 세 판 하시고 싶어요? 아 저는 무조건 이길 거예요 이번 판에. 좀 아 세 판 하고 싶어요? 황카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황카 너무 쓸데없는 황카. 이기니까 어떻게 좀 재미가 있나요? 어떤가요? 아 빅잼 대유잼 이게 좀 윽잼, 윽잼이 윽잼. 좀 그런 게 있네. 첫 판 저기인데 좀 내가 삐지지 말라고. 약간 좀 그런 게 있네. 아... 삐지지 말자. 괜찮아. 아 삐질 뻔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고작 그냥 좀... 전자 게임인데 이걸로 왜 삐져요? 아 대윽잼. 아 어떻게 27대를 맞냐. 아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쵸. 아 하필이면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결과 나왔는데 뭐 어떡해. 원래는 제가 죽는 건데 이게 참 이게 똥피하기 게임 참. 아, 자, 직박용이 유지성을 했단 말이야. 아 저기 약간 지금 긴장하겠는데 철면수심은? 철면수심은 어 그 여기서 지면 이제 쪽이란 쪽은 다 파는 거죠. 아 그러면은 기어리 형님 철면수심 만나겠네요. 그리고 나 올라가서 직박형 만나고 어 이렇게 풀리나? 어 이게 이렇게 풀려? 어 이게 토너먼트가 묘미가 있네. 피해가는 재미가 있네. 한 명은 피해가거든요. 한 명은 어 이번엔 내가 이거 한번 이번엔 제가 이거 한번 나왔어 아 후크 터스크?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후크 터스크만 아니면 돼. 아 요구사 아, 어우 요구 요구의 요구사가? 유도라 별론데? 아 아니에요. 와 이거 다 좋은데? 유도라를 딱 황카 딱 한 개만 본다 생각하고 4성에서 딱 하나 찍으면 돼. 근데 요구는 처음에 너무 강해가지고 켈타스랑 요구 너무 강해서 네. 처음에 좀 잘 풀리면은 짝짝 가는데 아까 아 이상하게 막 황카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호랑이 황카 만들고 막 쓸데없이 좋아 좋고요. 얼굴든 안 얼굴든 내 맘이야. 안 얼굴고 싶으면 니들이 전장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뭘로? 오버하지 말자. 이거 사고 이거 누르고 막 아니야.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윽도라를 하신다. 아 요구상은 처음에 만나면 안 돼. 5턴 이상 됐을 때 만나야 돼. 윽도라 윽도라 5턴 5코 타이밍에 만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아 만나면 안 되는데. 아 윽도라 저는 5코 타이밍에 만났죠.
뭐야 이거? 아. 아 얘 원래 이렇게 하는 놈이지? 아 얘 원래 이렇게 하는 놈이야. 윽돌아 왜 랩업했냐고 채팅창에서 나오네요. 윽돌아 왜 랩업함? 아 이거를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아 미치겠네. 아 이거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야 이걸 야 일단 이렇게 가야 돼? 왜 운명은 왜 이렇게 윽돌아. 아 이렇게 가기 싫은데. 윽돌아가 멀록이 하나였던 거 보니까 하나 하자마자 팔고 하나씩 그걸 찍지 않았나. 아니네? 근데 다 비겼네? 그럼 그냥 2-3짜리 멀록인가 보다. 잘 한번 써봐 노래. 에이씨 아싸 에이, 좋구나. 아 이거 비기냐. 다 살았죠? 너무 싫죠? 나 꽤 강할지도.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감기사. 다 좋은데? 일단은 여기 두 마리를 사야 되는데 두 개가 조합이 연결되는 게 없어요. 메카 기계가 되네. 와우. 이거 두 개를 사서 안정적으로 하느냐? 안정적으로 합시다. 그래 욕심내지 마. 욕심이 화를 불러. 욕심내지 마. 지금 한번 졌어. 한번 졌어. 안 맞고 가야 돼. 좋고요. 안녕하세요. 안 맞고 가야 돼. 근데 이거 그냥 와, 얘 뭐야? 야, 얘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야 남는 장사 해야 돼. 원래는 남는 장사. 하나 팔고 업 팔까도 생각했어. 남는 장사 해야 된다고. 아 비겼다. 씨.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게 최고야. 근데 다음에 이걸 팔면 이게 사니까 이 업하고 이거 살까 이거 살까요? 일단 나쁘지 않아. 손수에 기대 보자. 이거 살까 이거 살까요? 이거 페어 맞추는 게 낫겠지? 왜 얼겄냐고요? 그치? 이거 페어 맞추는 게 얼겄겠어요? 응?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이 얼려서 그 삼코 그 파는 거 주는 거 그냥 일러스트 한 번 더 감상하고 싶어서. 어 저쪽 약간 푼수랑 싸우는 분위기인데 멘탈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 이게 강 약 완전 나뉘었네. 아 0%는 야이. 어 잘 잘 잡았다. 아유 이거 희망 꿈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는 0% 아유 씨 아유 그걸 또 왜 쳐주냐. 야 용건들 야 저 쥐건들 오 좋아 쥐건들지 마. 오 좋아 쥐건들지 마. 그냥 죽어. 얘가 잘했어. 혹시 여기? 오케이 끝나네. 쥐건들지 마. 쥐는 냅둬. 쥐는 놔두라고. 쥐는 놔둬. 쥐는 놔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텐데.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나 들어놓고 이거 두 개를 팔고 얘를 사온 다음에 넘겨서 저기를 할지 일단 얘를 사놓고 차분히 볼지 한번 봐야 된다. 이 대포는 지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두 번 남았으니까 다음에 다다음 턴에 이번에 한 8대 정도 맞을 거예요.
아, 영능 네 번 눌러야 돼요. 두 번 더 눌러야 돼요. 이거 사면 영능 다음번에 한 번 누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한 대 맞아. 한 대 맞아. 잘 잘라. 대포뽕! 대포뽕! 어이, 잘 쏘는데? 대포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 대 맞았어, 세 대. 졌는데 세 대야, 세 대. 세 대 맞았어. 파워 안 아파, 간지러워. 아, 아픈데? 저는 아프게 맞았는데요? 간지러워, 간지러워. 요, 룡은 5성이 좋기 때문에 저 모하라는 맞겠지? 이거 좋나? 모하라는 맞겠지? 이거 좋아? 좋아. 다음에 이거 가져옵니다. 여기서 10대 이내로만 맞자. 아, 이거 빼고 다 버릴 거예요. 이게 나중에 100이 넘을 겁니다. 잘 보세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여기서 10대 이내로만 맞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우리 그 마이에브님, 마이에브님 8대 때리셨는 마이에브님 좀 약하시길 바라면서 용족 마이에브님. 마이에브 용종 마이에브님 99.9%시네요. 히드라까지 갖고 계시네. 그거 처음에 야, 아 이거 바람 불고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아, 쭈뾰 쭈뾰. 아니 성공이라도 좀 하게 해주든가. 아 이거 안 죽네. 아 손해 나는 장사. 야 걔를 와 이거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픈데? 17대 맞는데? 아니, 빨리 죽어야 되는구나. 아, 너무 아픈데. 뚜시. 윽돌아. 윽돌아 목 돌아갔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이거 어떻게 저렇게 들어갔지? 아, 이거 느낌 있지 않나? 어차피 버릴 거니까. 리용적. 아니면 그냥 넘어가기. 이게 빠져야 이게 된단 말이야. 이걸 아껴놓을까? 이런 놈. 아, 안 나오네. 아, 이런 젠장. 아, 이런 젠장 안 나오네. 아, 안 나오네. 해적 하나만 주지. 폐원은 제가 파니까 나온 거예요, 이게. 좋고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왜 후공을 해? 그렇지, 차라리 잘 됐다. 차라리 잘 됐어. 아 거기 긁으면 안 되지. 아 거기를 긁으면 안 되지. 아, 아, 야 이거 0.3%로 가지 마라, 제발. 아, 진짜 부탁이다. 0.3%로 가지 마라. 슝. 이게 같이 듀오를 돌리면, 듀오 큐를 돌리면은 잘 안 만나게 안 돼. 왜냐면 서로 막 밀어줄 수가 있어가지고. 살려주네, 살려줘. 인심 좋다, 인심 좋아. 다팔이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
아하. 이거를 굳이 놓기보다는 찾는 게 낫겠죠. 해적밖에 안 되거든. 자리가 여유가 있긴 한데. 하나밖에 이거 찾으면 좋긴 해. 왜냐면은 이제 하나밖에 못 키우니까 아쉽네. 자리는 비우면 되는데 굳이 얘 하나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너무 못 크는데 황크 가지고 히드라가 나와가지고 히드라 황크만은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세네. 사람들이 이렇게 약하지. 아 이거 후공 아 좀 성공 좀 하자. 야 우리 아 성공했으면 이게 악마 등의 불안이 2년인데 아직 자리가 안 잡혔으니까 자리가 좀 있어서 써볼까. 왜 계속 했는데. 성공하지? 총이 더 큰 거야. 중요한 순간에 8.7%로 가는 거야 또? 진 거 같은데? 진 거 같은데 이거? 어 이겼네 겨우 이겼네. 어 왜 아, 계속 성공하지 중요한 어, 순간에.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이 성공했으면 얘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야, 너 저기 미안한데 너 좀 세냐? 어떠냐? 저 좀 셉니다. 아 세? 아 지금 제 제 그 전적을 보세요. 다 패고 다니잖아요 지금.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 억울하면 뒤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안전빵으로 사나? 의미 있나 지금? 야 이렇게 카드가 안 나오냐? 이거 하나 키우자고. 이거 버리고 이거 사고. 만족한 공이 또 생겼군. 아, 나 너무 약한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좀만 살살 때리는 쪽으로 해주면 안 돼? 너 억울하거나 뭐 그럴 생각 없어? 어, 살살 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왜냐면 지금 조금 카드가 지금 영능 카드가 히드라 황크가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살살 때리겠습니다. 자, 요거야 살살 때려야 된다. 아니 그 말은 잘 해놨어요 제가. 되는 게 아니지. 왜냐면 카드를 저기 억울하든지 뭘 빼든지. 아, 아 맞네 맞네. 뺄게요. 아니 얘기를 잠깐만. 한다고 살살 때리는 거 아니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밧줄이. 요거야 야 살살 때려야 된다. 형 죽을 수도 있으니까 1만 남겨. 야 요즘 세상에 센데요, 악마를 형? 가네. 악마를 가네 악마를. 예. 형 센데? 어 히드라가 죽어버렸네. 아 하나밖에 안 나왔다. 아 맞다 살살 해야지. 어. 아, 개 때려. 개 잘했어. 야 개 때려 그렇지 개 때려. 아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살살 했잖아 내가. 아 살살해 살살. 뭐 하는 거야? 어? 아 악마 진짜. 아 참. 살았죠? 아 다행이다. 이 대해적 시대에 이 악마를 생각도 못했네요. 이 대해적 시대에 악마를 갈 줄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과감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 이거 하나 더 나와야 된다. 야 해적 해적이 왜 하나도 없어? 어? 왜 하나도 없어? 왜 해적이 하나도 없어? 미쳤네. 팔고 하고 팔고. 와 해적이 하나도 없어. 일단 당장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죽진 않으니까. 내린다면 죽을까? 안 누르는 게 낫지. 안 죽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팔면은 이게 이것도 페어라 가지고 좀 아까워.
나에게 두 턴의 시간만 줘라.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92.5% 나에게 두 턴의 시간만 줘라. 지금 한창 셀 때야 내가. 시간 주어졌습니까? 야 요그야 시간 드리라고 했잖아! 이 자식이 주인말을 그냥. 여기서 들창포 하나만 주겠니? 수반 빠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이거 키우는 게 의미가 없는데 지금. 왜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환카도 아니고. 아 다 어디 갔지? 하드가 우리가 널 막겠다. 해도 해적이야. 아, 쟤 해적 많이 키웠을 텐데. 다 툭 떨네. 얘한테 다 있어요? 아, 씨. 도발이 낫나, 이게. 이게 낫겠다. 되게 강하게. 일단, 지켜봐. 한카가 없는데 괜히 있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78% 78% 덱트래커 믿는다. 78% 78% 덱트래커 믿는다. 남는 장사했어. 덱트래커 믿어. 그렇지. 줄 잡았어. 나이스 도발. 나이스 도발. 막. 아유 야야야. 그걸 네가 고치면 안 돼. 아니 아니 아니. 네가 쟤를 쳐야 돼. 진짜 세다 나. 아니죠 이걸 죽이면 안되죠. 살려놓고 기어리 형 보내야죠. 왜냐면 나 이거 하면 기어리 형을 만나거나 하는데. 저기 얘 어때? 얘 어떤 애야? 얘? 벤클리프 얘 성격이 어때? 시간을 주면은 점점 세지는 용족 칼레코스 용족이네. 근데 내가 이길 수 있나? 형이 어느 정도 세진지 모르겠어요. 총수는 끝났나봐요? 근데 형 세냐고 물어보신 거 보니까 저 그거네요? 덤이네요? 아 이런 젠장 왜 이렇게 안 나요? 이게 미치겠네 진짜 이거. 이게 뭐야? 용족이야? 아, 이거 굳이 어미 찾기보다는 이런 거를 더 찾아서 페어를 찾자. 지금 이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나올 거 같아. 짜리랑 좀 이거 들창고 안 나오니. 들창고 어디 갔어? 들창고. 들창고 어디 갔어?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들창고 어디 갔어? 들창고. 아! 정말 안 나오네 이거. 근데 또 좋은 놈 나와야 된다. 67 대신 쓰는 거야.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아! 어렵죠? 세죠? 세죠? 아, 기어리 형 잘 버텼는데. 백트래커 고장난 거 아니지? 아 나쁘지 않았는데. 얘는 이제 깡스텝도 너무 세. 공군은 깡스텝도 깡패야. 근데
나 왜 이렇게 기물이 잘 나와? 소질이 있으시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해적 시대. 너 혼낸다. 혼내줄 거다.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합치면 좋아. 이런 거 다 찾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말가니스 나옵니다. 야 이거 뿅뿅이를 한 칸에 만들었어? 뿅뿅이가 뭐예요? 아 뿅뿅이. 야 이거 그 지역마다 부르는 게 다르네요. 짱깬뽀처럼. 와 풍이형은 통통이 아저씨라고 하는데 뿅뿅이라고 하시네요. 뿅뿅이 두 개 빼는 게 낫지 않나? 지역마다 달라. 두 개 빼는 게 나을 텐데. 어떤 거 두 개 빼요? 맨 왼쪽에 있는 거 두 개? 저 0.8%예요 이기랑. 못 이겨 이거. 시간 갈수록 점점 세져가지고. 얘를 미친 듯이 찾아가지고 연병하는 게 아니네. 찾아도 안 되겠다. 야, 쟤는 센 거 다 갖고 있네. 이거를 못 들어. 이거 자체를 못 들어. 야, 저거 43에 31짜리가 너무한다. 서수는 이게 오늘 생일인가 본데? 그런가 봐요. 제가 축포 쓰고 있죠. 안 돼. 쟤 오늘 생일 아니야 생일? 왜 이렇게 다 칼렉이 두 개나 있어? 칼렉이 두 개고 저는 이 도발 하나를 못 들었어요. 6렙 업해서 멀록 환승?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멀록을 다 꾸릴 수도 없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종수는 되게 다 끝나서 구경하는 거 보니까 2패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왜냐면 3판 하면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 관전을. 아니 그게 여름인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요. 야 이러면 더위 조심하시고요. 기열이 형은 패자 네. 쪼가가지고 종수 만나네? 야, 나 여기서도 지면 어떡하지? 와. 젖었는데? 와. 아, 근데 내가 이번 판은 말도 안 되게 떴어. 나 그냥 막, 그냥 아무거나 사면 그냥 이기는 수준이었어. 아... 제가, 혹시, 그 철면수신님 혹시 해적을 네. 고집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고집 안 했어요? 예. 전 고집 없는데요? 왜 졌어요? 그냥 못 하잖아요. 알면 적었어요? 아, 뭐. 모르니까 졌지. 그냥 한화라고 보면 돼. 아 뭔 소리 한화라니. 왜 졌냐는 질문만큼 멍청한 질문이 어딨어요. 아니 왜 이긴 왜 져. 못하니까 지지. 못하니까 지지. 잘하면 이기고. 아 어이가 없네. 잘하는데 져? 아 더워. 아 더워. 아니 만 한화도 놀아야 한화 애들도. 아니 그게 그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좀 밖에 외부 촬영 갔다 좀 피곤한 상태였어요.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직발경만큼 피곤할까? 아니 직발경. 직발경만큼 피곤할까? 아이 뭔 소리예요? 시작하시죠. 예, 뭐 기분 중요합니까? 교교 승자조는 저쪽 안채로 올라오시죠. 아 안채로 저희가. 올게요. 패자주는 아, 사랑방. 있을까요? 패자주 사랑방. 예. 알겠습니다. 네. 아, 둘둘둘 했어야 되는데. 아. 교교. 아니. 아, 직발경님. 돌아가면서 걸죠? 예. 아니, 해적 나온 거 오늘 아셨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셨죠? 몰라요. 나 진짜 새로 나온 것도 하나도 몰라가지고 야수 벤당했대요 막 이런 것도 채팅창 보고 알았는데 철수하는 지던데요. 나 하던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못하긴 못하나 봐. 승부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그 뭐라 해야 돼. 아, 몸을 맡겨야 돼 흐름에. 할 생각이었어. 왜냐면 나는 한 판도 안 했어요 이거 패치되고.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수가 뭐가 됩니까? 그냥 열심히 하셨다고 하셔야지. 거짓말 하긴 좀 그렇잖아요. 종수 체면 때문에 제가 거짓말쟁이가 될 순 없잖아요. 종수는 하루 왼종일 했는데. 종수는 이거 열리자마자 야, 막 달렸어요. 하루 왼종일이라고 뭐 종수는 뭐가 되냐? 아이. 아, 종수 잘해요. 아, 잘해요. 유튜브도 막 올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기열이 형이 와 이거 너무 잘 봤다고 막 서로 이렇게 했는데 만났네. 종수랑 종수 유튜브 본 사람이 패자주로 갔네요. 우리 둘 공통점은 딱 하나 있네요. 우리 둘의 공통점 종수 유튜브를 안 봤다. 안 본 거? 아, 예. 이게 원조 라팜이 좋지 않나요? 아 라팜 1티어입니다. 라팜 1티어. 그리고 그 후크 터스크가 부동의 1티어. 옛날 그 티리온하고 아. 그 너프전 마나스톰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들 지금 그 철면수 씨 유튜브 구독 끊으러 간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네요. 아, 그 보면은 라팜이 왜 더 좋아져? 그거는 모르겠어. 왜 더 좋아지지? 지금 기계 아. 벤이에요. 예, 기계 벤입니다. 그러면은 용냐머리 열렸다는 거죠? 그렇죠. 아, 켈타스 선스트라이더. 나쁘지 않아. 라팜 대 켈타스. 약간 그거 보면은 불슈하는 하나 불펜 생각나요. 이거 불슈하는 하나 불펜. 어, 근데 불슈. 켈타스 간지인데요? 공 3개면은 아웃카운트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뒤에 실로개 구슬. 저기 실로개 구슬 3개 보이죠? 네. 머리랑 왼손 오른손. 네. 쓰리볼로 시작. 한화 투수. 이거 혹시 그거 시작. 아니에요? 주자 아니에요? 1루 2루 3루? 아 1, 2, 3루 채운 거 아니야? 말루. 주자 채운 거 아니야? 말루 채워줌. 말루 채워줌 아니면 쓰리볼 시작. 둘 중에. 쓰리볼 시작. 아, 말루. 말루다 말루. 불쇼 말루. 야. 아니 어저께 그 말루 세 번 했다면서요. 네, 다 한 번도 못 살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지? 그것도 14말루로. 네. 아, 얘는 못 이기는데. 최현우 막 전화 오고 난리 났었어. 야,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전화 왔어요. 최현우. 잘 설명해 주셨죠? 그 마법사로서의 그 사회적 입지가 있으신데. 네. 또 그런 거지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조졌어요. 그래갖고 야구 중계할 때 두 번 전화 통화했는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내심 연패 기록 기대하고 계신 것도 있나요? 솔직히.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진짜로. 아예 없어. 아예 지로? 어, 어제는 최현우가 그렇게 예측까지 했으니까 최현우가 승리 맞춰가지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없었고 오늘은 그냥 그게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18연패는 진짜 미친 거예요. 나우. 잘하고 계십니다요. 18연패는 한국 기록. 그럼 다음 판에 단독 신기록이냐 아니냐네요? 예, 내일이에요. 진짜 이거는 이약 물고 막아야겠다 이거는. 구단 차원에서 이약 물고 왜냐면 역사에 남잖아요. 근데 이 악물어도 안 돼요. 뭐 이가 있어야 악물지. 이가 없어. 이를 다 이군으로 뺐잖아요. 아니, 걔네도 다 썩은이에요. 이를 다 이군으로 뺐어. 썩은이야. 어차피 못 이겨. 지금은 이게 더 세죠? 이거 아 그냥 쓰기 좀 아까운데. 일단 이거 하나 하고.
앵뮤를 이걸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걸 하자.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한 번 더 때리니까 두 번 쏘고 쏘보자. 한 번도 안 쏘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야, 아 조련사였나? 이미 이거 두 번 쏜 때 끝나. 굳이 그러다 할 거. 어, 얘 다 자폭. 펑펑. 그리고 든든한 도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죠.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 이거 하면은 여기서 튀어나오거든. 때리고 쾅 팡팡 나오고 팡팡 한바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늑대가. 늑대 이 뒤로 튀어나와가지고 앵뮤를 맨 뒤로 하면 의미가 없지. 이게 중매가 있어야 때리는데 늑대를 이렇게 보내라고? 탐나긴 했는데 이거랑 이렇게? 예, 이거랑 이거 한 팡, 팡팡. 그럼 얘를 못 쓰잖아. 이게 나? 이거 이거? 한 번 더 업하지 않나? 이거 좋아서? 아주 잘. 아 근데 이게 어떻게도 안 되네. 와, 94. 야 이거 쟁여놓은 거 봐. 아 아프게 맞겠는데? 이거 오히려 손해야. 이게 오히려 손해야. 이게 엘리가 나. 아 아프다. 와씨.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이건 솔직히 아? 업해도 돼. 이거 진짜 세가지고 지금.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가면서 가는 건데. 저는 그거 좋아합니다. 프라이드인데 그 어디 거더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미치겠는데? 사기 아니야 이거? 아닌가? 프라이드인데 그 늑대랑 양.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고? 그럼 이거 하나 나오고. 그럼 이게 안 돼. 아 이거 앞에 놔야 되는데 그죠? 아! 앵뮤를 뒤로 보내는 게 나? 황금 올리브. 요거 위치는 맞았는데 요거 위치가 틀렸네. 그죠? 힝! 앞에 놔야 돼. 얘도 이거네? 대포덱이라서 이길 수 없네. 쬐고 11되면 센데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근데 이게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좋아요? 이건 어때? 이게 되게 많이 나오네. 이거 이렇게인데? 이건데? 이거잖아. 이거 맞지? 이거 되고?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아, 되게 어렵다 해줘. 아, 이거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잠그지 말 걸 그랬나? 아! 예. 안 나오네? 아, 그지같이 했구나. 앵류를 좀 뒤로 해야 되겠다. 아, 아슬아슬하겠지네. 어디시지?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나 이거. 이거 하려고 했지. 이거. 별루임? 나 무슨 덱 하나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아, 이걸로 하나고? 이거 나 안 해서 몰라. 옛날 덱 해야 돼 나는. 일단 이게 안에서 죽으면서 되는 게 아니고 때려야지 되는 거라. 일단 아까 그 해독을 샀어야 됐나 봐. 그럼 이게 의미가 없네. 앵류가. 아, 이거 안 되는데. 그죠? 이거 없는 걸로 해야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아, 이거 실수했어. 이거는 알았는데. 오, 이거 그 때렸어. 이거. 어, 이거. 어? 근데 이거 많이 나오. 아, 얘가 세네. 아, 얘 되게 세네. 아, 이거 때릴 때마다 되는 거야? 죽을 때가 아니고? 아, 나는 몰랐어. 아, 때릴 때마다 되네. 오버해야 되겠다. 그러면 리븐 해야 되니까. 어, 그렇지. 오버해야지. 이거? 그거 내가 가져가지. 날 정세해버리겠어. 아, 그래도 높아. 아, 그래도 죽을랑 말랑이네. 아! 아! 올드린 도발하면 안 되는 거였네. 옛날 스타일. 괜찮아. 올드발하면 나머지 올드발하면. 아, 다시.
아 재미없어. 올드발은 어떨까? 이거 넣었으면 살았어? 올드발. 오, 근데 이거 스탯도 좋네? 올드발 괜찮은데? 이것도 있고 불안도 있고 빼고. 아 이거 버텼으면 되게 개센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좀 센데? 버프도 받고 1-1 올라가고 스탯도 올라가고. 악마 팔고 선장? 아 나 도발이 하나 필요할 줄 알았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든지 알겠지. 아 압살을 앞으로 보낼 걸. 왜냐면 나 압살 안 터질까 봐. 어차피 해적인데 이거 뭐 그것도 없는데 그지? 무조건 이기는 건데 대략 이런 느낌 아니야? 아 이거 하고? 아 그니까 대략 순서 순서가 어휴 매끄럽게 됐네? 이거 그것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리븐데어만? 아, 순서 맞아. 아 나 순서 물어보는데 미쳤다. 아 요거랑 요거로 아 요거 그냥 먹는 거네. 아, 뭔지 알겠다 이제. 이거 앵무랑 이걸로. 어 뭐야 침착맨 죽었는데? 죽었어? 저 살아있는데요. 왜 죽여요 사람. 아, 살아있는데 아니, 먹은가? 그럼 죽은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켈타스가 죽은 거죠. 저는 살아있죠. 누가 게임 캐릭터를 자기랑 동일시해요. 알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재미없어. 야 이거 어떻게 내냐 이거. 팔자. 어. 겠지? 근데 이걸 이기려죠. 요거 하나 빼긴 빼야겠네. 도발을 하나 여기다. 아 불안 버리라고? 나중에 버리. 와 민초 이거. 그냥 일성에서 이거 계속 하는 거네. 어 근데 잘 들어간. 더 오래 살아남은. 아 안 돼. 안 아파. 그래도 안 아픔. 솜주먹 맞아.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이건 안 되잖아. 중매 있는 건 이거 안 되잖아. 어? 아씨.
생각해보니까 갓킹 쿠폰 어? 갓킹 쿠폰 8개 넘을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안되는게 8개 넘을 수도 있지. 아니야? 2승 2승 1, 1패 1승 2패 하면은 3장이 생겨버리잖아. 무슨 쿠폰이? 승당 하나씩 주는거 아니야 갓킹 쿠폰? 아 1등만 줘요? 아니 1등을 해야 주죠. 저는 1등 한번 했어요. 어, 빵 쳐요. 아, 좀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어가지고. 이 앵무새 이걸 처음 해봐가지고. 아, 이 정도는 실수도 아니야. 저 정도 실수가 아닌 이상. 실수로 치지도 않습니다, 이거. 오바를 넣어놨다니까. 있냐? 띠리리리리리리리리. 후진할 때. 아 요걸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요거 못 찾으면 노답임. 올드발 이제 못하니까. 이걸 도발 걸어가지고 망했구나. 그렇다 또 올드발 할 올드발 해요. 히드라에 걸어요. 히드라 아니 저 히드라에 걸어버려 그냥. 히드라에 걸어버려. 아니 저 히드라랑 저 골드리를 못 찾을 때까지는 도발이 필요하긴 한데 히드라 공포불에 걸어버려 그냥. 그치. 그리고 이거 공표뷰 이게 나 차라리 이게 나 진짜로. 그 히드라 좀 앞으로. 아 그냥 얼굴래. 어차피 침착맨 이겼잖아요. 아니 이 도발 앞으로. 이게 훨씬 안정적이야. 도발 많이 그냥 두는 게 나. 아 이걸 찾을 때까지는 도발이 있어야 돼. 근데 찾고 나면 또 아 히드라의 도발 괜히 넣네. 계속 왔다 갔다. 아씨 히드라 도발. 그다음에. 계속 왔다 갔다. 세. 이거 세. 1등 대결 1등 대. 1등 대. 아, 아, 목소리가 작았네. 조만하게 이거. 소질이 있으시군요. 오늘 목이 쉬어 가지고. 도발 사기. 도발 사기. 틴틴 껍질. 좋다. 넘기고. 아 이거 합치면 안 되는데? 합쳐. 아 합치면 안 돼요. 합쳐. 앵뮤. 봐봐 합쳤으면 앵뮤 넣고 딱 이쁘잖아요. 그러네요.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지금은 안 합치는 게 난데. 이 민초 아니야? 얘 어째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이길 수도 있어. 야, 골드림만 아니 그 뭐야 리븐데어만 나오면 이제 옌병 쌉싸로마 덱인데. 요거 도발 안 걸고 리븐 있고 하면 좋았겠다 그죠? 그럼 요거 자리에 리븐에 요거 도발 없고 그쵸. 그러면 이제 히드라가 옌병 시작했는데 어? 10%? 살 확률 10% 있어요. 아니까 비길 확률. 어 들어감. 어 두 번 들어감. 이거 세짐 골드린 세짐. 아! 아! 77 맞아버리. 그래도 안 죽어. 얘는 약해가지고. 좋아. 좋았다. 1이네 1?
1이야. 1이야, 1. 저거 티스푼으로 언제 죽임? 그렇게 하고. 리븐데어 나오면 된다. 이거 진짜 리븐데어 나오면 된다. 그러면 골드린이 버텨줘. 스펙이 빵 터져가지고 리븐데어만 나온다. 리븐데어. 아, 나 1, 2단이야. 아, 리븐데어. 아, 없잖아요, 리븐데어. 일단 돌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재밌었다. 다 팔아 그냥. 다 팔아 그냥 나가버려 그냥. 얘세요? 모르죠. 세겠죠? 아, 그냥 나갈걸 진짜. 에이 뭐 이겼으면 됐지 뭐. 이겼으면 됐잖아요. 에이. 아, 또 그 와중에 또 이거 치네 또. 예엔비야 항복했는데 침착맨님은 보이죠 싸우는 거. 나 항복했어요. 나오세요. 아, 그래? 나가셨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골드림 바로 쳤어요. 상대가 선턴으로. 어? 골드림 바로 죽였어요. 시작하자마자. 거세요 이제. 고고. 김기열은 어떻게 됐어? 종수가 한 판 졌대요. 종수 전패. 3연패 중. 와, 종수 최근에 전장 하루에 10시간씩 했을 텐데. 기열이 배그 10시간을 하는 애한테 졌네. 그리고 하나 경기 다 보는 사람한테 지고. 그럴 수 있지 뭐. 전장이 이게 참 이게 기물이 안 나오면 그냥 당해야 되는 거라. 실의 김종수 수령님 사랑해. 이거는 이제 전장보다도 뭔가 같이 와우 같은 거 할 때 스쿼드 모드 좋겠네요, 그죠? 아, 그렇죠. 와우 같은 거 여러 명 힐러 화면도 보고 롤도 괜찮겠다. 롤도. 아, 롤도 좋고. 롤도. 이거 그 트위치에서 저장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저장은 그냥 자기 화면만 될 거예요. 다시 보기로 해도 돼요? 그렇죠. 아, 다시 보기? 다시 보기도 스쿼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스쿼드 모드예요. 좋고요. 뭐가 없는 거지? 용야멀 기계 해적. 그게 없어요. 뭐가 없는 거? 앵매. 아, 악마가 없는 거. 오케이. 앵매 없어. 지금 채팅창에 기열킹 필드 미쳤다 하는데 종수. 기어킹? 계속 압박하시죠. 기어리 어차피 이겼네. 뭘로? 아, 이거 해야 되나? 아, 영능 필요 없네. 나 올릴 걸 그랬다. 그죠? 실수네. 이대로 계속 가시죠. 근데 그러면 마나 커브 꼬이긴 해. 근데 이게 멀록이라서 멀록은 얘도 붙여도 좋기 때문에. 소질이 있으시군요.
그냥 이걸로 만족하느냐, 아니면 그냥 올리고 다음 거 넘어가느냐. 이거 같거든? 잘 털면 황금 같은데 이거? 안 털어도 황금이네? 영능 황금 같아요 근데 이거. 어끼 기어리 칼레코스 두 마리 있는데 나디나 있고. 아, 잘 풀렸네. 철면수 지금 아 저 지금이 진 첫 판인 거죠? 김기열 두 번째 판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김기열이 이기면 끝나는 거 아님? 그쵸? 두 번째 판이에요? 아 설마 종수 그 정도 족밥은 아님. 첫 판을 지금 길게 하는 거겠지. 종수 잘해요. 아이 그럼요. 제일 잘하지. 아 이걸 여기다 붙일 걸 그랬나? 이게 30이라는 다른데. 종수 2389는 왜냐면 속상, 이게 얼룩으로 갈 건데. 기열이 어, 보고 있는 게 1등 큰 것도 아깝고 지독하게 1등하고 있어. 어 이렇게 가면 괜찮지. 좋네 이거.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러면 이제 멀록은 2성에서 찾기가 힘들어서 3성까지는 와야 돼. 아 이제 여기서 원래 마나커브는 레버 병능인데 할까 말까 고민한 건데 좋아 보여. 이거 좋아요?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일단 그냥 두 개 사기? 이거랑 쓰는 거죠. 레버 파기는 좀 그래. 이걸 왜 사냐고? 하나밖에 못 사니까. 배째 걸 그랬나봐 아까. 아! 어차피 페어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까 이게 맞는 거 같아. 왜? 아 어차피 얘는 안 죽는구나 앞에 놔도. 봐봐 이거 맞아줬네. 맨 앞에 놔야겠다.
쭉 이렇게 나요. 아, 이러면 좀 힘든데. 아, 아예 초판이요. 대체요. 아, 오, 뭐야 요구. 요구 피다마드 괜찮았는데 원래. 어, 요구.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팔구팔구 하고 하기? 팔아야 돼. 일은 줄었지만 군대를 확보했군요. 이거 근데 이건데 페어인데 이제 여기서 페어 찾아가지고 5성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얘가 죽으면 확 막혔어. 페어가 하나 있고.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아! 이거 아. 23%. 앞에 나야겠네. 됐어. 야, 씨, 이거 이리. 배치를 모르겠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필요 없잖아. 이렇게 놔야 돼. 이거? 이것도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근데 저 쟤만 때려. 덜 아프다. 와, 비겼어. 아! 이걸 10댐 맞을 거야?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이것도 괜찮지 않음? 왜냐면 이거 남겨놓으면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거 파는 건 파는 건데 이거
이거 이거.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너무 약한데? 근데 이제부터 발견으로 해가지고 뭐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아까 10댄 맞은 게 큰데? 10댄 맞은 게 커 지금. 52%? 여기도 지금 막 그거네. 어? 안 지지? 좋아. 잘 나왔어. 이겼죠? 아, 안 죽지? 아, 잘 모르겠다. 상조된. 야, 여기서 방울 보면서 이게 추가가 됐네. 어! 계속 압박하시죠. 어! 예, 체력은 많고 힘이 있어가지고 이거 없어도 되잖아. 리운데어는 아닌 것 같죠?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야수. 야수면 이거부터 찍어. 야수. 두 개밖에 없네.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65%.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안 아파. 앵무가 또... 안 아파 안 아파. 더 있어야겠네. 오뎀. 그죠. 야수. 아 이게 왜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 왜 죽었대? 오케이. 이거 방울뱀 같은 거 나오면 안 되는데. 도발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볼까? 이 수제 독성 여기 하나 하면 예쁠 것 같은데. 도발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나? 이건 도발은 어떻게 세움? 도발은 어떻게 세워요?
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요? 아 그래도 잡았다. 누구한테 세요? 시작 바꾸려고. 아 좋고. 그러니까 얘네 빼고 그냥 여기 아, 뒤에 아무나.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 근데 죽었어. 죽는다는데? 아 좋죠. 살죠. 아 비겼네. 비겼어. 죽. 아 형 센가봐. 지면 무조건 죽는데. 직박이 형 센가봐. 아니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죽은 애네. 맹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맹꾼이 안 나오네. 나한테. 아까 아까. 그죠.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이건 아니고. 이거 이거만 하면 되지 않아? 이거? 황금 필요 없잖아. 그치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할까? 이게 낫겠다. 혹시 안 죽을 수 있어. 도발을 세워야 되는데 도발을 못 세워가지고 도발을 얼굴 필요가 있나? 도발이 필요해. 불안을 찾아야 돼. 그리고 이거 페어 안 되네. 얘는 이길 거 아니야. 아까 아까 죽은 애잖아. 아, 졌다 이거. 응? 왜? 제일 비싼 게 남았네. 나 센 거 같아 지금. 저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 그럼 제가 초대 아, 우승을 10댐이 컸다. 10댐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 어떻게 한 판도 안 했는데 1등을 해? 저 첫 판이에요 이거. 해적 해적 다 읽어감. 이런 애는 처음 봅니다. 포병 이런 애는 처음 봤어. 아 내가 뭐 이상한 짓을 했던 것 같아. 여기 불안도 있네. 얘 앵무 있거든? 아이 무패로 없겠네요. 사전 전승이네. 야 미쳤다. 도발 하나만 있으면 이거 터진다 이거. 1, 2단은 무조건 1, 2단이 먼저 때리지. 그러면 지겠죠. 아 그래서 1, 2단이 좋구나 이제. 근데 불안 나왔을 때 좀 힘들었어 사실. 아 맞네. 그 생각은 왜냐면 이 뻥튀기가 아, 해적들하고 이게 초대 우승 독성 다 해가지고 터지는 거 아니야. 나 아까 그거는 잘 비볐으면 됐을 것 같은데 끝에 있는 걸 또 맞춰버려서 맞네. 와 묻혔다. 해적 막 배 타고 하면 또 그러지.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알았어. 그냥. 뭐 딱 좀만 더 버텨. 짧게 끝났네. 그죠? 이겼으니 됐지 뭐. 컵대회인데. 아 재미. 아 얘를 침착맨이 먼저 만났구나. 아 그죠? 재미없어. 어 철면 수신 거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줘. 한 1대1인가 봐요. 계속 오래 하는 거 보니까. 두 번째 판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아 세 번째 판 같은데. 본 사람 있겠지. 그러니까 아 두 번째 판이래요.
이거는 종수가 분위기가 좋은데? 기어리는 패치스. 스쿼드 방송. 어, 기어리는 멀록. 근데 독성을 막 저렇게 보란다. 첨부 찾으면? 이거 이기면은 한 판 더 가죠. 그죠? 우리 먼저 퇴근할까요? 우리는 퇴근해도 될 것 같은데. 퇴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하면 얘기하고. 그래도 이제 첫 회니까 인사하고 네. 가야죠. 아, 그럴까요? 저 근데 내일 네. 결혼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와, 지금 목이 미친 다 나가가지고. 아, 이거랑 오늘 너무 힘든 하루여서. 제 채널 최초로 밴. 어? 근데 그거 아세요? 침착맨님 혹시? 어떤 거? 그 도네이션 한 사람 예. 그 트위치 아이디 찾는 법? 예. 트윗 가면 나와요. 어디? 트윗. 그러니까 트윗 가서 그거 누르면 트위치 아이디는 안 나오던데. 사람을 누르면 안 되고 옆에 맨 왼쪽에 날짜를 눌러야지 나와요. 정보가. 아. 웃기게도. 한번 해보세요. 날짜를 누르면 그 사람 찾을 수 있어요? 돈의 내역에서 날짜 누르면 그 날짜 부분 있죠? 그 네. 목록 있을 거 아니에요? 날짜 그 사람 그 네. 이름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짜 부분 네. 누르면은 정보가 다 나와요. 아, 오케이. 아, 그 사람 도네이션 한 거에 날짜 부분? 네. 웃기죠? 아. 아이디를 누르면 안 나와. 그게 왜 이상하게 나오네. 석양이 뒤진 오늘도 앵무 하는데 골드린에 두발 발랐어요. 미쳤네.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저장 68시간이고요. 보고 해도 되지 않았나? 아, 이거 하려고? 하나가 되어야 열한파라. 이거 못 찾나? 닉네임으로 찾아야 되나? 결합하라. 근데 이게 자리가 안 날 것 같은데? 최강태공 이게 넣는 게? 이게 얘가 꽉 채워주기 때문에 자리가 안 날 것 같은데 두 개 별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응 이형이었는데 결합하라. 안 나오고. 이거 뒤지는 거 아니야? 종수. 무슨 사연패 했네? 기어리는 살아있는데? 그 철면수심 아니 그 침착맨님 예 혹시나 실수로라도 예 철수는 하루 왼종일 하는데 이런 얘기는 감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다가 어? 화풀이 하지 마십시오. 어, 뭐, 예. 하루 왼종일 이런 표현이 문제예요. 아니, 하지 마요. 이거 진짜 이거 이건 진짜 이거 아니, 진짜 철면수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서 조롱하지 마. 지금 사태 쿼크트 피스톨. 진짜 경거망동하지 마. 아셨죠? 아, 진짜 하지 마요. 진짜 그 또 너무 위로해도 안 돼. 너무 위로해도 속상해. 자, 우리 내려가죠. 저 진짜 진짜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갈게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게 철면수심에 운이 없이 그 마지막 판이 좀 그렇다. 예? 지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 제가 하나 팬이잖아요. 예. 아, 잘 봤습니다. 네. 예, 예. 그
그 뭐야 갓킹 쿠폰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 1등이 아 저는 치킨 하나 받을 거 있어요 1등 했어요 아 우리 그냥 그 8장이니까 둘둘둘 시청자 그분 드리고 훈훈하게 끝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아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요? 좋습니다 아, 훈훈하네요 훈훈하다 나는 1등 아 좋다 좋다 훈훈하다. 치킨 먹고 어? 얼마나 그 응? 즐거운 날이야 훈훈해 훈훈해 아니 매직밥님 1등 하면 한정 네 전장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남잖아요 1등 하셨는데 우리 다 1등 못했잖아요 남아가지고 어 잠깐만 남는 것만 돌리고 저는 한 장 주셔야죠 기어령님 매직빵님 왜 이렇게 언제부터 사람이 이렇게 똑부러졌지? 저 형 원래 똑부러졌어요 아니 근데 기어령님 죽은 저한테 지셨는데요? 이거 제가 이긴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아, 왜냐면 지금 여기서 끝내야 돼요 사실 제가 안 냈잖아 아니, 카드를 죽은 철현심이 산 김기어를 이겼다면 제 승리 아닙니까? 아니 칼날 헤이로를 안 냈어요 종사야 이긴 걸로 해. 칼날이 그래, 이긴 걸로. 해. 아, 무슨 말씀 드리세요? 우리 이거 종수야 이긴 걸로 합시다. 이건 종수야 이긴 걸로 하고. 아니, 사실상 이긴 거지. 그 기열이 형 그 쿠폰 남는 거 없어요? 종수 하나 더 주죠. 이겼는데. 아니 아, 됐어요. 아 뭔 소리예요? 왜 그래요? 아 기열아, 기열아. 어. 그냥 한 판 더 해줘 지금. 아 뭐 그 소리야 지금 왜 이래요? 아, 나 분위기 안 좋자. 그냥 아, 한 판 더. 부질부질하게. 아 뭔 소리야? 안 그래요? 아니, 둘둘둘 하자 그랬잖아. 아 둘둘둘 합시다. 둘둘둘 해요. 아 그 둘둘둘 해요 그럼. 둘둘둘. 둘둘둘 돼요? 둘 한 번 더 해요? 아 둘둘둘 해요. 둘둘둘. 저랑 매직빵님이랑 하면 돼요? 뭐래요? 뭐래요? 아 판을 두 판 두 판 두 판. 형님 하긴 뭘 합니까? 아 왜냐하면 이렇게 또 꼴찌가 너무 정해지니까 좀 지켜. 미안한데 나 진짜 안 돼. 나 떨어지기 직전. 지금 피곤하신데 다음 주에 저 2회차 할 때 예. 네. 거기 꼴찌분과 제가 해가지고 진 사람이 진짜 꼴찌인 거죠? 아 그때도 꼴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니까 됐고요 그때 1등 아니, 할게요 꼴찌 그러니까, 할 수가 많은 사람이 꼴찌죠 아니까 아니 뚝뚝 끊겨요 다음 주는 다 새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아,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상품 드리는 거 아 예. 그러니까 그 마지막 벌칙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네네. 어쨌든 오늘 꼴찌는 이제 정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바뀌어요. 승점이 누적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예. 천 년이 지나도 너무... 첫 번째 네. 토너먼트는 종수가 꼴찌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바꿀 수가 없어요. 야, 4등. 4강 신하. 네 명 중에 4등이세요. 매번 연속 하나도 꼴찌 아니고 10등. 네. 후세에도 전해질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1대 1 아니 철면수심으로 정해지겠네요. 아니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누구나 예상하기에 철면수심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쵸. 그림이 나와 버리면 대회가 재미가 없어요. 아. 그건 맞아요. 우리가 배도라지 흑객 인비테이션을 토너먼트 아, 역시 큰 그림. 네. 첫 판은 제가 이렇게 희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들어가서 역전한다. 그게 네, 맞아. 예, 그런 느낌. 경찰 수심. 근데 진짜로 흥미진진해졌어, 진짜로. 쫓아가는. 하나 팬. 지금 초반에 수심. 좀 연패하다가 후반에 역전하는 그림. 마치 롤 대회 갑자기 네. 중간에 패치돼가지고 그죠? 갑자기 막 그 혼돈의 시기가 된 것 마냥. 네. 아 그런 느낌이 좀 막 들고. 뭔 소리예요, 그. 근데 이렇게 해야 이제. 뭔가 왜냐면 내 몸을 걷으면 좀 그럴만한데 방해요. 밝아요. 아 기어령님. 그 네. 병가지 상사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침착맨 네 번 지면은 거의 이런 텐션 안 나오니 거의 뭐 지하 가 있는데 저 직발경한테 2대 떡으로 죽었어요. 직발경 잘합니다. 전승 1회 으깨기 인비테이셔널 우승자로 기록해 주세요. 직발경은 이제 보니까 4연승 하셨네. 예? 직발경 4연승 하셨네요. 네, 4연승. 저 전장 잘합니다. 한 판 아니 나오고 한 판도 안 했는데. 와 박종령. 나 이게 사실 첫 판이에요. 패치 깔고 들어왔어요 오늘 접속할 때 패치 깔고. 아니 어떻게 4연승을 하지? 아 저도 무슨 귀신에 홀린 거 같지 그냥. 아. 어 직방경 하는 거 봤는데 되게 잘해. 막 처음 했는데 막 앵무새 골드린데 막 능숙하게 다룸. 저 아니 그 전에 도발 발라가지고 투수들이 한번 빡쳤어요. 골드린은 도발 발라서 했었잖아요 아까. 다르게 말하면 골드린 도발 바른 거에 전 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잘한 겁니다. 아니 근데 저 아니 얘기하면 구질구질. 아니 말씀하세요. 자 종수 말한대요. 자 조용하세요. 아니 안 할 거야. 싫어. 아니, 말해. 아니 들어줄게. 해주세요. 어 말해보세요. 조롱하기 없어요? 아 뭐 조롱하는 게 뭐 있어. 약속해줘야 해요. 아 그럼요. 저 네 판 중에 야수벤 세 번이 야수벤 세 번이라서
네. 아, 그 각자 밴이에요? 아니 아니. 그래도 안 할라 그랬어요. 그 뭐, 뭔 말이야? 진짜, 진짜 그게 무슨 얘기? 야수 밴이 뭐야? 아니요. 아, 야수를 잘 다룬다는 뜻인가? 기어라, 그걸 못 알아들어도 아는 척 해줘야지. 아니야. 야수를 잘 다루신대. 야수 밴 모르는 애한테 징계 되잖아. 종수 씨가 야수를 잘 다뤄. 아, 하필 왜 야수가 밴데냐? 걸로 한 거야 미션에서? 아니에요. 아니 왜 야수가 밴데? 아니야,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를 아까 다음 주에도 어차피 갈 거라고. 그럼 우리 다음에 종수 2회 할 때는 야수 밴다면 다시 한판 무료로 하고 하기로. 아니 싫어요. 안 싫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 침착맨 너 지금 너 하지 마요. 네가 제일 나빠. 아니 제일 나빠. 아니 저는 어필을 하시길래 저는 아, 뭔가 됐어요. 좀 그만해요. 아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저 그 뭐 그런 네.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배도라지 내에서는 지금 이번 1회차 최하이지만 다음 주에 스트리머컵 있어요. 그 전장. 예예. 예. 그때 뭐 정세현님이나 뭐 공먹채님 이런 분들 나오신대요. 아 그 거기서는 1등이라고 하겠네요. 거기서 1등이 올게요. 그 와. 그거 거기서 1등에 오면은 네. 우리는 나는 뭐가 나는 그냥 탑오브 탑이네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제가 이제 대박이네요. 약간 여러분까지 나갈 그게 없는 거죠.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제 손에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매직빵님이 전장 제일 잘해? 그쵸. 대한민국 1등. 그거 온라인 대회예요? 예? 온라인 대회예요? 예, 네, 온라인 대회예요. 그럼 직박이 형 그날 종수형 네. 종수방 아 종수 집에 한번 가세요. 아 몰래 할까요? 아 왜들 그래요? 정정당. 그걸 위반 아니야? 예? 언제 언제야? 아니 옆에서 응원해달라고 응원해주라고 힘만 올리고 응원하라는 거 아니 그걸 어떻게 대리로 해 대회인데 신성한 대회인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그냥 의견 제시만 하는 거지 아니 제가 아니 의견도 말하면 안 되죠 제 힘으로 옆에서 응원하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기운 아, 받아가라는 거야 기운 나비축구가 뒤에 현수막 갖고 말하는데 형 나비축구가 현수막 해가지고 아 더워 아니 그리고 그 거기 뭐 정세훈님 포션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제가 다 이겨봤던 분들입니다. 저도 다 이겨봤거든요. 저도 다 이겨봤어요. 이겼던 분들이에요. 아 그때는 야수가 밴다면 안 될 텐데. 또 철면수심도 이겨보고 못 이겨본 사람이 없네 나는. 형님. 와.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이는 법이에요. 그 종수가 지금 기분이 아니, 그렇게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아니, 그거를 기분 좋은데? 굳이 뭘 그 다 이겼다고 그걸 동네방네 해요? 잘려. 그러면은 철면수심님이 걱정해줘야지 같이 저희 집으로 가져오는 거죠? 예? 그렇지 현재는 그렇죠 지금. 아 그거는 뭐 장소는 뭐 두 분이서 알아서 맞추셔서 대회 때 이렇게 아, 같이. 야 종수야 너 좋게 네. 생각해. 그나마 우리 둘 집이 가까워. 기현이가 우승했으면 아, 그러네, 너 존나 멀리 가야 돼. 아 그러네 형네 집은 좀 가깝네. 그나마 가까워. 아 야 좋네요. 웃기다. 근데 우리 다음 주까지 해서 2주간의 꼴찌 결정전 해가지고 갖다 준 한 합쳐서 갖다 주는 걸로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니 사회 때 사회 끝나고 만약에 세, 네. 나머지 세 번 동안 꼴찌 누가 나오면 그 사람이 꼴찌인 거죠. 그렇죠. 예. 전 아니네요. 그렇죠. 종수 씨는 아니죠. 왜냐면 나머지 세 번 꼴찌 안 하니까. 그렇죠. 종수 씨는 네. 전혀 아, 이거 뭐 괴념치 마세요. 예, 예.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아니네요. 작은 거 하나야 그냥. 일부입니다. 형님 그냥 그런 말 그냥 안 하고 그때 나는 아니죠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뱉어놨다가 혹시 아니요 백지 저 탈꼴찌 선언문합니다. 저 철면수심은 앞으로 절대 꼴찌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신기한 리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네. 그냥 다 느끼시겠지만 한 번도 안 해본 매직빵님 1등하고 그러니까. 만점이 넘는 최강자 철면수심이 저한테 졌어요. 야 그런 얘기 야.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해도 돼요? 기열이 형님 하지 말라고 그래. 왜 그런 얘기 해도 돼요? 나 괜찮은데 아니 그리고 그래? 종수 그 너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는데 만약에 그 벌칙 되면은 그냥 내가 할게 이거 왜 꺼? 이거 제일 나빠! 아니 근데 넌 내 우상이야 난 네 플레이 보고 배운 애야 아 그러지 마 근데 나 진짜 종수한테 배웠는데 전장. 나도 나 어제 종수 거 봤어. 우리는 다 종수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한 얘기가 있는데 종수 유튜브 본 사람 두 명이 패자조야. 거의 전장계 로마야. 이 여기 종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 나. 아 저는 유튜브 안 본 둘이 승자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 보면은 좀 짜증내고 하는데 쟤는 저도 막간 짜증을 안 내더라고.
아, 왜냐면 대인배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아, 그래. NC가 한우한테 졌다고 짜증 안 내죠. 어차피 난 1인데. 아, 좀 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지면. 지금 지면 좀 낼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너 막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만점 넘는데 꼴찌했다는 등 그런 건. 아, 직박형. 진짜. 아, 무슨 말이에요? 진짜. 아니, 기어리가 했잖아. 기어리가. 아, 왜 이래요 진짜. 진짜 너무 드럽시네. 아, 뭐. 아 멈출 줄을 몰라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걸 줄 몰라. 2,500점밖에 못 가봐가지고. 기어리가 자꾸 얘기하잖아. 아, 예. 조심하라고. 그 종수 3개 줘요 그냥 쿠폰. 아 됐어요. 아 내 거 하나 줄게. 기분 풀어 네가 진짜로. 네가 제일 나빠. 아 내 거 줄게. 아니, 물릴 때만 제일 신다. 아 진짜로. 아니 그냥 안쓰러우니까 그렇지. 아 안쓰러워하지 마요 전. 종수야 그래픽 카드 필요하니 내 거 그냥 너 쓸래? 아 됐거든요? 내가 졌어야 돼. 아 어차피 그래픽 카드 받아봐야 가락 1필도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가서 끼워줄게 진짜로. 아니, 안 괜찮아요. 아, 그만합시다. 그만해. 그만해.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아니, 다 큰 어른들이. 아니, 내가 졌어요. 아, 새벽 1시에 가서 끼워주려고 했는데. 아 열받네. 기어리하고 눈치껏 해야지 그거. 이거 한 3연패 정도에서는 좀. 야 나 7천에 5성 갔어. 그냥 그래 이약 물고 그거를 막 눌렀어. 진짜 다시 먹어보고 지각 있으신 분이 3연패는 다 했잖아. 내가 다 봤는데. 아니 그냥 5성 갔어. 기물 하나도 없어. 기물 두 개 있는 5성 갔어. 이기네. 아 그거 어떻게 저기 하지. 아 멀룩 두 마리 있었어요 5성 가고. 그만 그만 그만. 아 그만. 예, 다음 주 수요일. 아,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예. 아 연습 안 해야 되겠다.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왜냐 미안해서. 아니 왜냐 뭘 미안해요! 아니 5,500이 져야 되는데. 아! 아 진짜 너무 쓰라지네. 아니 직박이 형이 졌어야 돼. 직박이 형이. 아, 직박이 형은 연습도 안 했는데 왜 이긴 거야? 아 내가 직박이 형이랑 나랑 잘못했어. 아니 내가 오늘 패치 깔고 들어와서 바로 웃으면 내가 아니 이게 아니고. 아 근데 직박이 형은 진짜 좀 그래. 내가 봤을 때 좀 그랬어. 어 여름인가? 패치 설치 기다렸다 방송국 내가 심각해. 몰래 안 했지. 몰래 한 번도 안 해본 거지. 처음 한 거지. 처음 했어 나. 종수야 귀 막아. 종수야 귀 막아. 아 직박이 형 어제 그 뭐야 모바일로 접속해 있었잖아요. 폰스 안 했어요? 아 진짜 모바일 뭔지 모르겠어 나 진짜. 어, 민찬이 은유 걸고 한 적이 없. 아 그렇게 그걸 왜 걸어요 또? 자식을 거는 아빠 어딨어? 오해할까봐. 접속도 안 했어. 진짜. 아 접속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 직박이 형이 져줬어야 되는데 나랑 직박이 형이 했어. 아니 나 이길 줄 몰랐지. 나는 알았냐? 그냥 이거 나오길래 막 이것저것 사본 거야. 형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나는 그 직박형 연습 안 하죠. 아 이 형 오늘 정의 구현 당했구나 딱 이러고. 아니 그냥 했는데. 오늘은 내가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 나는 자꾸 한화 야구하고 했으니까 꼴찌할 생각으로 한 거지 나는. 저는 오늘 이 그 6월 13일이죠 정의가 네. 죽은 날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아 뭔 소리야. 왜 후회하지 마요. 뭐 그냥 6월 13일이면 금요일이야. 그래서 그 혹시 너 패스트푸드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패스트푸드 먹으니까. 야 맘스터치 먹어야지. 어. 어? 어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뭐예요? 갤럭시잖아요. 그쵸? 어, 자 오늘은 저의 패배 인정하겠습니다. 4전 전패. 정수에 맞지 않는 플레이를 했고 여러분이 잘하셨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로 나머지 분들이 막 1등, 2등, 3등 이래가지고 저 다 이긴 거라 인정합니다. 예. 아니, 김우룬이 안 좋으면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마무리해요. 뭘 또 말을 자꾸 해요. 내가 마무리 멘트 했으면 좀 그냥 끝내주면 좋잖아. 아, 그럽시다, 그럽시다. 내일도 네. 전장방송 키시나요? 아, 진짜! 아, 진짜 저 형! 아니 왜 오늘 왜 어? 기분 나쁘고 왜 종수한테 풀어요! 내가 이번 주말 안에 10,000점 찍어 올게요. 알겠습니다. 종수한테 풀어. 배우려고 했지 왜. 종수 이게 그건데. 에 만천 좀 찍어 올게요. 저 딱 5,500만 찍을게요. 반만 하죠. 형도 좀 해요. 아까 안 해봤다고 입밖 같지 말고. 아 나도 왜 해 그럼 이거를.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 아 반씩만 가야지. 귀신보다 무서워. 귀신보다. 그 진짜 그 형님들이 좀 해? 네. 그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아니. 좀 앞에서 좀 솔선수범하면서 좀 해? 그 좀 시무룩한 그 동료 있으면은 좀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좀 해야지. 이거를 저 되게 기분 좋아. 이양 물고 이거로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아 그래 내가 그랬으면 좀 진짜 그랬겠다. 미안해.
야, 셋이 총수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다 사과하세요. 우리 얘기. 아, 무슨 소리예요? 단톡방 따라가지 마요. 난리죠. 셋이 미리 정해. 7점을 못 넘어갔어. 7000점을. 와, 미치겠네. 7000점, 7000점을 잘하던데. 이 배도라지 으깨기 인비테이셔널 토너먼트는 아직 3회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누군지 봅시다. 아니 이 인비테이션 1회로 끝난 거라니까요. 여기 상품 다 분파이 되고 끝난 거예요. 2회 3회 4회 있다니까요. 다음 주 하기로 했잖아요. 마지막에 아, 웃는 자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래. 저는 지금 좀 웃겨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흐뭇하게 하고 스폰서 네. 그 한번 그 기열이 형님이 한번 그 언급해 주시고 끝내 네. 들어가죠. 아, 네네. 우리 저기 갤럭시 측에서 우리 네. 선물을 주셔가지고 아. 아, 2060 그 핑크색 슈퍼 2060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갤럭시 화이팅. 그 이거를 다리를 놔주신 데가 쾌이사존이에요. 아 쾌이사존. 네 여기 당분이 친구예요 이분. 아 훌륭한 단군. 업체죠. 훌륭한 와, 업체. 당분이가 또 참여했네. 당군이 참여하자. 이 사실을 몰라요, 당군이. 아, 방금 아, 몰라요. 또. 모르는데 참여했어. 당군이 아니를 당군이 모르게다. 참여를 안 했는데 참여했다. 그래픽카드 받으면 네. 야구할 때 시청자 많을 때 은근슬쩍 한번 홍보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아, 그리고, 주셔도 돼요. 그거는 홍보가 안 돼요. 오픈 오픈. 아, 그리고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그 기열이 네. 형님이 메인 스폰을 따오셨지만 블리자드에서 또 이제 굿즈나 이런 거 많이 지원 받았어요. 지원해 주셔가지고 네. 네. 블리자드도 이제 지원한 공식 대회가 된 겁니다. 아 와, 블리자드도 네. 블리자드. 그리고 이거 좀 정원해요 저는. 그렇죠. 와. 아니, 이러면은 이거 좀 사람 좀 늘려서 8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4명에서 꼴대가 너무 창피하잖아. 아 그럼 뭐야. 종수가 8등이 되잖아요. 직방 형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하세요. 아니 더 이상 저기 아니요 거기까지 하세요. 아, 위로해 위로해 주라니까 왜 그 형들이 왜 그래? 입 다물게. 아 왜냐면 8명은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4명은 너무 딱 떨어지니까 4승 2승 2승 빵승 이거 너무 빵승이야 아니요 아, 뭐 포메이션 축구 포메이션도 아니고 아, 잠깐만요 자, 형님들 아주 신대를 나셨네 어, 기분 좋으시겠어? 아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잘한 사람이에요 아 이런 식으로 갈 거면 저 레드불 사올게요 아니 이렇게 안 끝날 거면 뭐 어떻게 해요 사와요? 아니 들어가죠 예. 저기 치킨 쿠폰을 예. 그 예. 위에서 두 개를 매직방님 하시고 두 번째를 예. 심창맨님 하시고 제가 5, 6 그리고 예. 8장이니까 마지막에 7, 8을 철면수신님이 시청자분 선물로 드리세요. 아 저도 그래요. 뭐예요 그게? 단톡방에 있어요? 단톡방에 있어요. 아, 예, 아, 그 올리셨어요? 제가 1번, 2번.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알겠습니다. 5번, 6번 할게요. 그 각자 흩어져가지고 시청자분들한테 나눠주는 식으로 뭐 추첨하시면 됩니다. 추첨기 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즐거웠고요. 그 진짜 네. 같이 하니까 전장 네. 되게 재밌습니다. 다음 주가 아, 네. 기대가 됩니다. 아, 저 침착맨이 두 번 이겨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이제 스쿼드 모드 종료하고 네. 각자 방에서 방종하거나 누구 더 방 오래 할 사람 있으면 보내드리거나 아 그러죠 뭐 더 하실 분 뭐 종수 씨랑 뭐 그 기열 아, 기열 형님 하시나요? 종수 왜? 아니 저는 왜요? 왜 뭐 나머지 분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전장 못하면 뭐 방송도 계속 해야 돼? 아니 더 아니 호스팅하게 아 호스팅하게요? 네 그래서 아, 너무 감사한데 벌써 한 시가 넘어서 저도 이제 내일 아 그래요? 그럼 기열 형님 네 기열이? 우리 다 깔끔하게 끝내요 그러면 아 다 네 명 다 너무 고생하셨고 아 너 스쿼드 모드에서 수신님 이 끄는 거라도 좀 1등으로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진짜 레드불 사와 레드불 사와. 아이고 이걸 왜 그래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뭐 끄는 거라도 1등으로 꺼요. 아 진짜 종수가 참 진짜 성격이 좋아. 이거 진짜 어 화 한 번 안 내고 많이 배워가지고. 내가 다 화가 나네 진짜. 빌려주세요. 저도 휴대전 같은 거 좀 갖고 좀 전장해야겠네요. 부셔버리게. 에이, 아, 이거 뭐 그냥 이거 게임 막 그 잠깐 못한 거 가지고 죽일 놈이 됐어. 아 그러니까 이거 무서워서 하고 나 2회를 무서워서 하고 있어. 신나가지고 아주 그냥 그만 좀 자중합시다. 진짜 이거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저 침착맨님 자나 때 나가시죠. 자나 때. 예. 어이 거기서 싸기만 해봐. 아주 그냥 내가 책도 움직이 칠 거야 너. 딱 기다려. 너 그거 당근 아니야 너. 너 아, 싸기만 너 그냥 딱 기다려 그거 무섭다 종수야 그래서 어? 내가 너 어?
최대한 이렇게 실드 친 거야 이게. 나도 실드 쳐줄게. 그때 엄청 실드 쳐줄게. 롤킹들 얘기할 때. 야 그러지 마. 병건이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실드 쳐줄게. 딱 그래 그냥. 어떻게 1회가 이 정도면 2회는 더 달아오르겠는데요? 딱 준비하세요. 당연하겠다. 이 단순 1턴 얘기야 그냥 실드로 그냥. 아 이게 뭐 사위가 뭐 그런 거 갖다주기 네.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타격이 있네요. 네. 30분 조롱당하기네요 이게 거의. 네. 어 이거 절대 아 연습을 해야겠네요. 제 네. 생각에는 꼴찌 이거 뭐 전달식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데 전달 안 해줘도 전달이고 나발이고 충분히 죗값 치르는 것 같아요. 딱 준비해.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또 총수 간다고 했는데 또 그걸 또 기열이 형이 붙잡아가지고 그걸 또 못 가게 또 하시고 또 진짜 아니, 끝냅시다. 진짜 끝내. 없어요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네, 진짜 끝내. 진짜 끝내. 인상한 거.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스쿼드보드는 종료할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네. 주 이거 홍보 그 뭐야 예고하시죠. 2부 2회차 기열이 형님이 다음 그 언제예요? 네. 수요일 언제예요? 11시 직박이 형 그 야구 보셔야 돼가지고 11시가 네. 좋아요. 11시? 네. 10시 할까요? 10시는 그 경기가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11시 그 괜히 했다가 안 되면은 그게 더 그러잖아요. 아 넉넉하게 아, 네. 아니 왜냐면 일단 10시라고 뭐 11시로 하고 제가 좀 일찍 오면 일찍 시작하죠 오늘처럼. 아니 뭐 또 하나는 빨리 끝나 끝나기. 아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야구는. 저 하나 팬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 채팅창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를 건드리지 맙시다. 건드리지 맙시다. 지금 분위기가 진짜 이건 심각한 건데. 이걸 아니 산미랑 그거라고 지금 눈치가 있어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받읍시다. 아, 네, 예. 네, 들어가세요. 뿅. 아, 진짜 사람들이 잔인해. 아, 진짜로. 아, 난 저는 진짜 계속 말렸어요. 진짜로. 아시죠? 난 말렸어. 계속.